종일 TV 최종일입니다. 네, 오랜만에 엿지나디지나 흑사회 조폭 이야기를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부터 제가 얘기해 드릴 주인공은요, 중국 동부 흑사회 식량이 류용입니다. 중국에서 흑사회 원조하면 할빈 저스이고, 네, 돈이 제일 많은 흑사회 하면 류한이죠. 그러면 류용은 어떤 흑사회냐? 얘는 흑사회 활약과 그 스토리가 제일 많은 친구입니다. 그야말로 흑사회 중의 트러블 메이커였죠. 이 크고 작게 친 사고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 중에 일부분은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신 뭐 홍콩 가수이자 배우인 류덕화를 비샤대기를 날린 이야기도 있지만 대부분 사건은 아마 자세한 건 잘 모르실 겁니다. 특히 그가 아무것도 없었을 때부터 어떻게 4대 행동대장을 요 한 명씩 얻어서 흑사회 오야봉까지 됐었나 그 이야기를 말입니다. 네, 그걸 중심으로 종일TV가 한번 제대로 쭉 살려보겠습니다. 류용은 1960년생입니다. 군대를 제대하고 나온 그한테는 아주 좋은 시대가 펼쳐집니다. 바로 1982년 개혁개방으로 인해 한물이 포부가 있고 이 결단력이 있는 사람들은 모두 그냥 떼돈을 벌던 시기였습니다. 그 시대의 흐름을 탄 사람들은 국유기업이 철밥통을 버리고 사퇴합니다. 그리고는 장사를 하기 시작했는데 그때는 장사를 시작하기만 해도 90%가 넘는 사람들은 다들 성공했다고 합니다. 요 무에서 유로 전환되는 아주 그냥 비상한 시기였죠. 류용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방직공장 공장장이 그 운전기사라는 안정한 직장을 버리고 나오게 됩니다. 그의 가정 배경도 매우 우월합니다. 그의 부친은 심양시 인민법원 위원회 간부였답니다. 그의 부친이 참여했던 안건들 중에는 모웬신이라는 안건도 있었답니다. 모웬신이 누군지 아세요? 네, 그 중국을 해방한 모택동, 즉 모저동의 조카입니다. 그의 부친이 이런 뒷배경은 나중에 류용이 사고를 쳐도 이 단단한 방패막이 되어주었죠. 그는 부친이 도움으로 뭐 자금을 빌려서 식당도 차려봤고 옷장사도 해봤지만 다들 그냥 그러했답니다. 별 큰 돈을 못 벌었죠. 류용이 제일 처음 목돈을 쥐게 된 거는요, 네, 털담요 장사를 하던 때였답니다. 원가가 10위엔짜리를 가져와서 100위엔에 파니 그냥 서로 막 빼앗아서 구매하더랍니다. 그 시기엔 그렇게 판매하는 게 처음이었거든요. 그 류용이 독특한 안목으로 이 시장을 열게 되었는데 그러면 다들 그냥 그런 류용을 그냥 부러워만 했을까요? 네, 아닙니다. 서로 앞다퉈 털담요를 파는 가게를 오픈하게 됩니다. 네가 파는데 내가 왜 못 파니 이거죠. 그것도 류용이 가게 딱 맞은 켠에 오픈하고 아예 똑같은 털담요를 더 싸게 팔았답니다. 네, 여기서 류용이 성격이 나옵니다. 얘는요, 그 누구든 자기랑 좋게 좋게 나오면 오케이, 모든 게 그냥 다 그렇게 좋게 좋게 끝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단 자기를 건드리기만 하면 그냥 눈알이 돌아버리며 그냥 죽기 사기로 막 나가는 스타일이었죠. 지금으로 말하면 분노 조절 장애였겠죠. 류용은 욱해갖고 그 집으로 달려갑니다. 야, 어제 우리 집이 장사 잘 되는 것 같아 보이니 대놓고 빼야겠다 이거니? 니 어제 내 만만하야? 네, 그러자 그 맞은편 가게의 아저씨는 키도 작고 요 허수아비처럼 나풀거리는 류용을 보고 그냥 피식 웃었답니다. 그래, 니 장사 대놓고 뺏는 게 맞고 니를 만만하게 보는 것도 맞다. 그래서 니 멋지게. 네, 그러자 류용은 주먹을 날립니다. 비록 그 맞은편 아저씨가 덩치도 좋아도 길고 짧은 건 대봐야겠죠. 네, 하지만 말입니다. 역시 짧은 건 짧은 거랍니다. 류용은 그 아저씨한테 겁나 얻어 터집니다. 그 작고 나풀대는 류용을 아예 들여다가 그냥 얼굴만 집중적으로 공격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얻어 처맞고 집에 돌아오니 글쎄 그 여자친구도 그를 뭐 알아봤습니다. 류용은 그제야 아, 내 이 성격이 더러운 데 비하면 주먹은 너무나도 형편이 없구나를 알았죠. 하지만 그렇게 끝낼 수는 없었습니다. 내 주먹이 약하면 주먹이 센 애를 찾으면 되지. 네, 그는 그렇게 사돈의 팔춤까지 그냥 다 뒤지고 뒤지다가 겨우 찾아낸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네, 얘는 바로 훗날 류용이 4대 행동대장 중에 넘버원이었던 송젠페이였습니다. 얘는 딱 봐도 독하게 생겼죠. 네, 그 실제로도 매우 독합니다. 얘는 1962년생으로 류용보다 2살 어렸지만 류용이 조카뻘이었다고 합니다.
임마는 이때까지만 해도 쌈박질을 하여 이 두 번이나 감옥에 들갔는데 이제 더는 어디서 일자리도 구할 데가 없었죠. 야, 숭젠페이야, 이 삼촌이 억울하게 터졌다야. 그 소리를 듣자마자 숭젠페이는 이 두 주먹을 꽉 거머쥐고 달려왔답니다. 어나이 어나, 내가 아주 다리 몽둥이에 분칠을 벌이겠어. 네, 이어 그 둘은 맞은편 집에 쳐들어갔는데 헐, 그 아저씨도 왠지 찜찜했던지 친구 한 명을 데리고 있었답니다. 사실 맞은 사람은 두 다리 벗고 자는데 이 때린 사람은 복수가 걱정되어 잠을 잘 못 이루잖아요. 원래 2대1로 박살내려 했는데 또 2대2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말입니다. 또 재미있는 일이 발생합니다. 어이, 너 그 심양제이 감옥에 있었지? 아, 그 이름이 뭐더라? 네, 그 맞은편 아저씨가 데려온 싸움꾼은 숭젠페이를 보자 그냥 안절부절 못합니다. 야, 뭐하니 이쪽으로 퍼뜩 아이오고. 네, 그러자 그 싸움꾼은 화들짝 놀라며 그냥 잽싸게 달려옵니다. 야, 저는 막 저거 뭐야? 네 친구니? 네 가서 내 누군지 제대로 알려줘라. 네, 숭젠페이는 그 싸움꾼이 대머리를 슬슬 만지며 뺑뺑 돌렸답니다. 그러자 그 싸움꾼은 야야, 이분이 바로 내가 전에 얘기했던 그 1대5로 막 물어뜯었던 미친놈 숭젠페이다. 네, 그러자 숭젠페이는 대머리를 짱 하고 내리깝니다. 야 이놈아, 저 뭐 어떻게 멋있게 포장해야 되니? 그리고는 그 아저씨한테도 척 다가갑니다. 그 분위기를 쫙 잡으면서 말이죠. 이어 네, 숭젠페이는 아무 말도 안 하고 그 아저씨를 귀싸대기를 갈깁니다. 그 류용한테는 마구 그냥 날아다니던 그 아저씨는 직소리도 못하고 그냥 쳐맞고 있습니다. 그렇게 몇 대를 날리고는 야, 내일에 내 아이 보는 곳으로 가라, 들었니? 싫으면 또 내일 우리 얼굴 보자. 숭젠페이는 이어 류용을 데리고 밖에 나왔고 류용은 온몸에서 그냥 피가 막 솟구침을 느낍니다. 야, 흑사회란 게 이런 거구나 라는 걸 처음 알게 되었죠. 류용이 그 맞은편 사장을 내쫓으니 그 소문은 퍼지고 퍼집니다. 이어 다시는 그 누가 털담요를 판매할 엄두도 못 냈고 류용은 그렇게 그쪽 항업을 독점하게 되었답니다. 그러자 그 수입이 그냥 달달하게 들어오죠. 야, 숭젠페이야, 너 삼촌이고 뭐고 형님이다 불러라. 어떻게 나랑 크게 한번 살아해보게. 네, 그러자 오갈 데 없었던 숭젠페이는 류용을 따르게 되었고 그렇게 단 두 명밖에 없는 류용이 자그마한 조직이 생기게 되었답니다. 이어 그 털담요 장사가 점점 잘 돼서 100만 위엔이 거금을 쥐게 됩니다. 이거는 80년대의 금액이니 어마어마했었죠. 그리고 그에 걸맞게 밑에 부하들도 많이 모으게 됩니다. 요 힘께나 쓰는 애들은 다들 와라 이거죠. 이젠 돈도 있고 이 법원이 붙인 백도 있으니 그의 수하로 들어오겠다는 애들이 그냥 넘치고 넘쳤겠죠. 흑사회는 주먹과 돈만 갖고는 크게 못됩니다. 든든한 백이 있어야 지탱하죠. 싸움은 다 잘할 수 있죠. 뭐 먼저 기습하고 때리든지 아니면 쑤시면 되는데 문제는 그 뒤에 어떡하냐 이거였습니다. 사고 한번 치고 감옥에 들어가면 뭐합니까? 미치는 장사였죠. 일을 치고 그 뒷일을 해결해주는 사람이 있어야 그게 바로 진정한 흑사회의 조폭이었습니다. 이어 그한테 찾아온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네, 바로 이 우즈밍이란 늑마인데 얘는 감옥에서 금방 나왔답니다. 원래 흑사회 바닥에서 행동대장으로 그냥 뒹굴던 아주 그냥 독한 놈이랍니다. 백이 없으니 전에 사고를 치고 감옥에서 3년을 썩었대요. 그리고는 그 빼기 중요성을 느끼고 자신이 제일 탄탄한 부하 5명을 거느리고 류용을 찾아온 거였습니다. 받아주십시오 형님, 우리 애들 이거 다 날아다니는 애들입니다. 그래 알았다. 근데 뭐 네가 확실하다면 확실한 게 아니고 내 좀 지켜봐야겠다. 내가 봐서 되면 행동대장으로 쓰고 아니면 그냥 밑에 쫄병으로 있어라. 네, 그렇게 그 6명은 쫄병으로 남아있게 되었고 욕심 많았던 우즈밍은 시시각각 기회를 노립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기회가 드디어 오게 됩니다. 네, 그 일은 이러했습니다. 그 당시 류용은 밑에 20명의 조직원은 있었지만 이름은 못 날렸다고 합니다. 심양에서 류용이라면 다들 모르는데 순수펑이라면 다들 잘 알았답니다. 얘는 나이도 엄청 많았고 원로급이 흑사회였죠. 심양 흑사회 바닥에서 탑5 밖이라고 얘기하면 서팔 정도였죠. 근데 이 늙은 살쾡이 같은 놈은 그냥 그렇게 변태였답니다. 얘는 이쁜 여자들만 보면 그렇게 그냥 오금을 못 쓴대요.
하지만 또 희한한 놈이었는데 이 젊은 여성들은 안중에도 없고 이미 결혼한 40대 여자들을 납치하고 따먹는답니다. 네, 하지만 그렇게 따먹고 따먹다가 려용이 부하 가족을 건드리게 되었답니다. 그 소리를 들은 려용은 골머리를 썩입니다. 야, 그 순수 번거한 자기는 아직 실력이 하늘과 땅 차인데 이거 어떡하지? 하지만 그걸 모르는 척 하거나 이 경찰에 신고하면 이제 금방 시작하게 된 흑사회 형님 노릇은 이젠 끝내야겠죠. 흑사회 바닥에서는 그런 룰이 있었답니다. 일단 안에서 발생한 일은 이 안에서 처리해야지 경찰한테 고사질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야들아, 연장 챙겨라. 그런데 다들 내 얘기를 잘 들으래. 내가 치기 전에는 너네 섣불리 행동해서는 안 된다. 들었니? 류용 패거리는 이 옆 총리랑 식하들을 챙기고 출발합니다. 그렇게 20명이나 되는 조직원을 이끌고 이 순수 벙이 아지트로 우르르 몰려갑니다. 때마침 그쪽 아지트 문 앞에는 이 조직원이 2명밖에 없었답니다. 이어 5명은 옆 총을 들어 그 2명이 머리에 대고는 꼼짝 말라 라고 제압합니다. 이어 문을 팡 하고 엽니다. 글쎄 그 안에는 40대로 돼 보이는 여자 5명이 그냥 훌떡 벗고 있었답니다. 네, 그 5명은요, 얘기하기도 좀 역겨운데 한참 그 늙은 살쾡이 순수 펑을 그냥 구석구석 빨아주면서 그렇게 모시고 있었답니다. 야야, 어나 림위초이 형수야. 네, 그러자 그 중에 한 여성이 이 수줍게 손을 쳐듭니다. 오케이, 너 빨리 나오고 나머지는 하던 거 계속해라. 네, 그러자 이 순수 펑이 눈을 비스듬히 뜨고는, 아그야, 너 어디 식구냐? 오늘 일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니? 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大丈夫 行不更名 坐不改姓 老子是 刘勇. 네, 그 뜻인즉 대장부가 어디 가서 가짜 이름을 안 쓴다, 내는 刘勇이다 라고 외칩니다. 그리고는 그 부하 가족을 데리고 그 소굴을 벗어나게 되었답니다. 이어 刘勇은 겁났겠죠. 이건 뭐 계란으로 바위를 내리깐 상황이었으니 말입니다. 야야, 당분간은 모두 이 아지트를 떠나지 말라. 함께 뭉쳐야 사는 거다. 그렇게 류용 조직이 20명은 이 뜬눈으로 밤을 새게 됩니다. 아니나 다를까 바로 이튿날에 이 순수 펑이 3,40명의 조직원을 거느리고 우르르 몰려옵니다. 이어 그 비좁은 동네 오솔길에는 5,60명의 건달들이 서로 째려보며 이 대치하고 있었죠. 그 팽팽한 분위기는 어느 한쪽이 시작해도 그냥 살벌한 칼싸움으로 이어졌겠죠. 류용아, 어찌겠니? 내 네 이름을 알아보니 다들 모른다더라. 야, 너 어디서 툭 튀어나온 애송이냐? 어? 아직 칼맛을 잘 못 봤지? 네, 이렇게 순수 펑이 그냥 끝도 없이 그냥 재잘재잘 거릴 때였습니다. 류용 곁에서 있던 우즈민이 척 나오면 팡 하고 그 순수 펑이 다리 쪽에 쏩니다. 어? 그 순간 다들 당황해야 합니다. 그건 류용도 마찬가지였겠죠. 아직은 순수펑과 이럴 정도까지는 안 됐는데 말입니다. 그 너치네가 참 말이 많고도 많네. 야야, 어찌게 죽일래게 하게? 네, 여 우즈밍은 옆총을 순수펑이 머리에 명중하고 이 나머지 순젠페이와 다른 조직원들은 옆총으로 다른 조직원들을 겨눕니다. 순수펑은 엎드려서 자신의 다리를 꽉 끌어안고 신음하고 있었습니다. 야, 순수 펑을 데려가려면 다들 굴어! 류용은 옆총을 순수 펑 머리에 갖다 대고 그의 조직원들을 보고 소리칩니다. 네, 그러자 순수 펑의 조직원들은 서로 멀뚱멀뚱 쳐다보다가 무릎을 꿇습니다. 그 3,40명의 건달들이 고작 20명한테 말입니다. 어쩔 수 없었죠. 쟤 아무리 쪽수가 많아도 이 죽자고 달려드는 놈들은 못 당해냅니다. 그래, 니네 대장 순수 펑을 데리고 병원으로 가라. 그리고 언제든지 내키지 않으면 다시 와라, 오케이? 언제든지 붙어줄게. 네, 그렇게 순수 펑을 보내긴 했는데 류용은 사실 걱정이 많았습니다. 이 총상을 입힌 걸 경찰에 신고할까봐 며칠 동안 잠을 못 이루었답니다. 금방이라도 경찰들이 문을 빡 차고 쳐들어올 것만 같았죠. 그렇게 2주가 지나도 조용합니다. 네, 사실은 이러했습니다. 그 흑사회 바닥에서 평생 뒹굴었던 순수 펑과 그 주위 부하들은 이미 예전에 그 혈기왕성하고 살기가 가득 차 있었을 때가 아니었죠. 그 류용과 우즈밍의 기에 눌려서 그냥 쫄았던 겁니다. 근데 이 흑사회 바닥에서의 일은 이 바닥에서 해결해야지 경찰을 부르면 반칙이죠. 그냥 그렇게 참고 지났던 거였습니다.
그 사실을 듣고 려용은 또 몇만 위엔을 보내서 이 치료비로 쓰게 했답니다. 그러자 심양리 흑사회 바닥은 난리 났습니다. 탑5 중인 늙은 살쾡이 순수펑이 이 힘싸움에서 무릎을 꿇고 투항했다는 겁니다. 그 주인공은 족보에도 없는 려용이라는 사람이고요. 려용이 금마 그거 누군데? 어? 어디 시퍼런 후배놈이 감히 탑5로 건드려? 야, 우리 어디 가서 면상이나 보자! 네, 려용은 이렇게 자신도 모르게 전체 심양이 어두운 세계를 휘젓게 됐으며 그 이름이 한방에 날리게 되었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이 날려지게 되자 많은 의뢰인들이 몰려왔다고 합니다. 이젠 그 이름을 빌려서 이 처리하기 힘든 일을 도와달라는 거였죠. 그러면 이 흑사회 트러블메이커 려용은 또 어떤 난리를 치게 될까요? 2회에서 계속하겠습니다. 재밌게 시청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팡팡 쏘시고요. 다음 회에 또 짜이제! 네, 1회에서 려용은 탑5 중에 하나인 늙은 사쾡이 이 순수펑을 꺾고 이름을 좀 날리게 됩니다. 그러자 이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돈다발을 들고 와서 부탁을 합니다. 네, 그 힘없는 많은 상인들은 이렇게 이름 있는 흑사회 큰형님들한테 이 돈을 주고 그 힘을 빌리는 거죠. 하지만 뭐 아무 사람이나 다 부탁할 수 있는 건 아니었습니다. 면목을 좀 알거나 아는 인맥을 통해야만 가능했습니다. 려용의 친구의 친구가 이 다리를 놓아 양쨍고라는 사람이 그를 찾아오게 됩니다. 네가 그 양쨍고라는 애구나. 오케이. 내 친구한테서 얘기 들었다. 그래, 뭔 일인데? 네, 그러자 이 양쨍고는 품 안에서 돈 뭉치를 꺼내놓으며 네, 형님. 저 옷가게를 하고 있는데 그 가게 모순으로 해서 이 곁에 가게 동라오라는 사람과 이 한판 붙게 되었지 뭡니까? 근데 또 쪽팔리게 맞은 건 난데 걔가 좀 한 주먹 한다고 아예 내보고 가게를 빼랍니다. 그리고 안 빼면 또 매일 와서 때린다고요. 뭐? 어디 그런 놈이 다 있어? 야, 걔한테 전화 한 통 넣어봐라. 류용은 예전에 똑같이 당했던 자신이 떠올랐던지 더욱 흥분합니다. 왜? 통라우야? 내 류용이다. 네, 그러자 저쪽에서는 시큰둥해 합니다. 뭐? 누기? 류용? 야, 류용이 누기야? 모른다는데? 그래, 그건 그렇고 대체 뭔 일인데? 네, 그 태도가 별로 마음에 안 들었지만 류용은 참고 얘기합니다. 어이, 너 양쨍고 알지? 가를 그만 놔둬라, 들었니? 네, 그러자 저쪽에서는 코웃음 소리가 울려 나옵니다. 야, 니야 겁나 웃기는 애구나. 야, 니가 뭔데 이래라 저래라야. 네, 옆 빡친 려용은 전화기를 확 끊고는 야들아, 연장 챙겨라. 야, 이거 아이 되겠다, 야. 그리고는 차량 세대로 12명이 그냥 우르르 몰려갑니다. 이어 도착한 그들은 이 차량 뒤에서 갖고 온 엽총이랑 이 도끼들을 챙기고요. 이 문을 팡 하고 차고 들어갑니다. 그러자 그 안에는 이 통라우가 4명을 데리고 이 마작을 치고 있었답니다. 헐, 자신을 건드려놓고 태연자격하게 지금 마장놀이를 즐기고 있네요. 류용은 보자마자 그냥 권총 손잡이로 통라우 얼굴을 확 내리깝니다. 그러자 그 얼굴은 그냥 피범벅이 됐죠. 야, 너네도 야패거리야? 숭젠페이는 마장놀이를 하던 다른 3명을 이 뒤통수를 하나하나 내리깝니다. 왜? 우리 쪽수가 많으니 납득이 안 되니? 오케이, 내 기회를 줄게. 내일 오후 1시에 저 앞에 저 버려진 공사장 알지? 그쪽에서 붙자. 네 부를 수 있는 애들 한번 다 불러봐라. 그럼 되니? 네, 그리고는 흥얼흥얼거리며 자리를 떴다고 합니다. 통라우는 그냥 얼굴을 붕괴를 싸매고 드디어 이빨을 부드득부드득 갑니다. 야, 애들 모자. 네, 하지만 쪽수로는 도무지 안 될 것 같으니 이 다른 조직들의 지원을 바랍니다. 뭐? 류용이라고? 야, 니 류용 모르니? 그 탑5 중에 이 늙은 살쾡이 순수펑을 무릎 꿇린 애잖아. 야, 걔네 그거 장난이 아니다, 야. 순수펑도 불구로 만들어 놓고 아무 일 없이 나대는 놈인데 니가 치겠다고? 야, 그냥 니 피해는 게 신상에 좋을 거다. 라고 그냥 다들 피하는 것이었습니다. 그제야 통라우는 버럭 겁이 났습니다. 아, 이거 잘못 건드렸네. 까딱 잘못하다가 큰 코 치겠다, 야. 그냥 참자. 이어 이튿날 오후 1시쯤이 되었습니다. 류용은 부하 20명을 데리고 이 공사 현장에 나타납니다. 큰 주머니 3개를 갖고 갔는데 이 안에는 엽총이고 식칼, 도끼 등 무기들로 가득했죠. 그리고는 이 눈에 독을 품고 그곳에 몰려서 이 담배질을 해대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기다리고 기다려도 돌아오는 오지를 않는 겁니다. 그렇다고 자기가 쫄아서 항복하겠다는 전화도 없고, 야, 내가 지금 바람 맞은 건가? 한 시간을 기다려도 안 오자 이 류용은 더더욱 빡칩니다. 오케이, 네가 안 오면 내가 가지 뭐. 류용 일당은 자신이 차량 3대와 이 택시들을 잡아타고 곧장 동라우 아지트로 쳐들어갑니다. 네, 사실 동라우는 어차피 맞은 건 자신이니 자기가 참으면 끝나겠지 하고 생각하고 있었던 겁니다. 근데 류용이 또 쳐들어오자 그냥 매우 당황해 놨죠. 류용은 엽총을 갖고 들어오자마자 그냥 동라우의 머리에 갖다 댑니다. 꿇어라! 동라우는 멍해서 어찌할 바를 모를 때였습니다. 곁에 있던 우징링이 이 도끼로 확 내리찍자 동라우는 팔로 확 막았답니다. 그러자 팡 하는 소리와 함께 이 엽총의 탄약을 동라우의 오른쪽 어깨에 맞추게 되었답니다. 하지만 그 화력이 너무나 강해서 이 어깨뼈가 다 부스러지고 툭 튕겨져 나왔답니다. 그리고는 무릎을 꿇고 비명을 지르고 있었죠. 가자! 네, 그리고 그들은 이 흔들흔들거리며 그곳을 떴다고 합니다. 이어 며칠이 지난 뒤 이 동라우는 류용한테 전화를 했답니다. 아, 류용 형님, 제가 졌습니다. 항복할게요. 순수 펑을 꺾은 형님인지도 모르고 제가 겁없이 나댔네요. 그러자 류용은 싱겁게 웃습니다. 그래. 잘못한 거 알고 뉘우치면 되지. 그 상처는 어떠야? 내 양쨍구 보고 너한테 돈을 좀 보내라게. 치료 잘해라. 네, 그 뒤에 양쨍구는 이 자신이 돈 4만 위엔을 동라우한테 보내줬는데 사실 동라우가 어깨를 치료하는 데 쓴 돈은 10만 위엔이나 됐답니다. 그리고 동라우가 자신이 옷가게 매장을 빼고 그걸 양쨍구가 차지했다고 합니다. 흑사회라는 게 무섭죠. 네, 그리고 이해가 잘 안 갈 겁니다. 자기를 몰라봤다고 얼굴을 피범벅으로 만들어 놓고 이 약속을 안 지켰다고 어깨에 총을 쏘다뇨? 네, 하지만 이 상식대로 하면 흑사회 조폭이 아니죠. 그들만이 룰과 이 자존심이 있는 겁니다. 다 100% 일어난 사실들입니다. 네, 이제 류용이 이름이 이 신명 흑사회 바닥에 더더욱 알려지게 됩니다. 류용이란 음마가 곁에 겁없는 놈들을 끌고 다니는데 독하디 독하다고요. 뭔 손만 쓰면 그냥 총으로 어디 한 군데를 불구로 만들어 버린다고요. 네, 이 사이에 또 여자친구 때문에 이 닝용이라는 가수를 때려놓은 건 제가 그냥 건너뛰겠습니다. 뭐 보통 백성을 괴롭힌 거는 종일 TV에서 빼겠습니다. 그렇게 그 이름이 점점 더 날리자 또 많은 건달들이 와서 그를 따르겠다고 왔답니다. 이때 넘버 3 리즈구어와 이 넘버 4 똥티엔도 들어왔다고 합니다. 네, 그 밑에 부하들도 30여 명으로 늘어나게 되었답니다. 그런데 이 조직원이 늘어나니 이것들이 또 치는 사고도 더더욱 많아졌다고 합니다. 그렇게 3개월이 지난 뒤 1992년 10월 6일이었습니다. 심양에는 짱샤오뽀라는 망나니가 있었답니다. 얘도 류용처럼 한창 겁없이 나대는 신흥 세력이었죠. 류용은 돈과 힘 그리고 든든한 뒷배경까지 갖춘 흑사회라면 이 짱샤오뽀는 오직 그냥 힘만 겁나 센 싸움꾼이랍니다. 얘는 보통 부하들도 안 데리고 다니고 이 독고다의 체질이었죠. 몸매는 좀 뚱뚱하긴 해도 이 온몸이 그냥 땅땅한 근육으로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웬만한 상대들은 혼자서 두세 명을 쉽게 제압하니 그 주먹이 엄청났죠. 그날 짱샤오뽀는 이 큰 길을 척 휘젓고 다니다가 이 맞은편에 오는 여자 두 명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는 이 스쳐 지나면 글쎄 그 여자의 가슴을 확 그냥 움켜쥐고 지나더랍니다. 그러자 그 여자는 꺅 소리 지르며 짱샤오뽀를 보고 그냥 욕을 해댔죠. 뭐야? 그거 다 드러내놓고 다니면 만져보라는 게 아니고 뭐야? 근데 뭐가 이리 시끄러워? 이뿐만이 아닙니다. 여자들이 계속 그냥 차마 입에 담지도 못할 욕들을 해대자 짱샤오뽀는 달려가서 귀시아대기를 날렸다고 합니다. 그러자 그 여자는 웬 돌멩이에 까인 것처럼 그냥 엎어져서 일어나지를 못했답니다. 그리고는 또 그 누워있던 여자의 머리채를 휘어잡고 이 귀시아대기 두 개를 더 날렸다고 합니다. 그러자 이 곁에 있던 그 여자의 친구가 이 막 말리자 그녀의 배를 또 확 날렸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뭐 당당하게 구경꾼들 속을 비집고 나갔대요. 네, 하지만 이 여자는 바로 류용이 수하에 있던 웬칭요라는 부하의 여자친구입니다. 그 여자는 겨우 일어나서 그냥 비틀비틀거리며 이 남자친구인 웬칭요의 옷가게에 겨우 가게 되었답니다.
그 얼굴이 거부스름하게 부어올라 있는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란 이 웬칭요는 그 자초지종을 묻습니다. 그러자 마침 그때였습니다. 짱샤오퍼가 그 가게 앞을 지나며 그 여자를 보게 되었답니다. 그러자 이 무식한 놈은 또 들어가서 패려합니다. 웬칭요는 바로 그 놈임을 알고 그냥 완전 빡칩니다. 마침 그때 가게에는 료용이 다른 한 부하도 있었고 그 둘은 의자를 집어갖고 짱샤오퍼한테 달립니다. 근데 이 짱샤오퍼는 괴물이긴 괴물입니다. 맨주먹으로 이 웬칭요와 또 한 명의 흑사회 동료를 박살내놨답니다. 그 둘은 의자고 뭐고 들었지만 이 일방적으로 짱샤오퍼한테 주먹으로 맞았답니다. 그렇게 그 둘이 맞아서 너부러져 있으니 이 짱샤오퍼는 가서 가게 문을 확 닫았답니다. 그리고는 이 안에서 웬칭요의 여자친구를 강간해놨다고 합니다. 네, 이런 치욕이 어디 있겠습니까? 웬칭요는 근영님이 료용한테 도움을 청해합니다. 형님, 힘을 좀 빌려주세요. 저놈은 제 손으로 꼭 죽여야겠습니다. 네, 료용도 그 소리를 듣고 빡쳤지만 그 너무나도 흥분해 있는 웬칭요를 보자 또 살짝 걱정이 됩니다. 이 웬칭요의 볼을 잡고 이 귀싸대기를 두 개 날리고는 야, 복수하는 거는 복수하는 건데 죽이는 건 아니다, 들었니? 네가 뭐 결혼해서 살 여자도 아니자야. 정신 똑바로 차리라. 패는 건 패는 건데 죽이면 아니 된다, 들었니? 류용은 웬칭요를 진정시키고 숭젠페이와 우찍밍을 시켜 이 애들을 집합시키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때 또 전화 한 통이 옵니다. 네, 그 내용은요, 바로 짱샤오퍼도 지금 애들을 모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자 류용은 바짝 긴장합니다. 짱샤오퍼도 자신들처럼 이 신흥 세력인데 진짜 애들을 다 부른 상태라면 꺾기 힘들겠죠. 또 짱샤오퍼 측 애들은 워낙 주목파이니 전에 다른 조직들과는 달랐습니다. 야야, 시간 없다. 빨리 출발한다. 나머지 애들은 천천히 모으고 우리 지금 10명이서 차량 세대로 가자. 우리 먼저 가서 괜히 나와 바디를 수색한다. 명심해라. 짱샤오퍼를 발견하면 바로 달려들지 말고 모두들한테 전화해라. 니네 두세 명이 제압할 수 있는 상대가 아니다. 네, 그렇게 류용 쪽에서는 급히 움직이게 됩니다. 이 짱샤오퍼가 자주 다니는 만한 그 곳을 다 찾아봤는데 없었답니다. 그러자 따샤 커피숍이라는 곳에서 겨우 찾아냈답니다. 이곳은요, 또 뭐 그렇고 그런 곳인데 또 그곳에서 혼자 일을 보고 있었답니다. 이놈아는 이거 진짜 겁이 없었죠. 지 주먹만 믿고 당장 전쟁을 하겠다는 놈이 또 혼자서 떡집에 갔으니 말입니다. 이 차량 세대가 그곳에 도착하고 다들 우르르 내려서 쳐들어갑니다. 하지만 류용은 들어가지 않고 이 차에 기대어 담배를 빨고 있었답니다. 큰형님은 그런 주먹질하는 데 들어갈 필요가 없었겠죠. 그런데 이 안에서는 뚱땅 뚱땅 쾅 하고 그냥 난리가 났습니다. 사실 숭젠페이와 우징밍이 이 애들을 데리고 쳐들어가니 짱샤오퍼의 룸은 잠겨져 있었답니다. 이어 그 문을 발로 쾅쾅 차고 들어가려고 합니다. 하지만 짱샤오퍼는 그 시간에 옷을 다 챙겨 입고 이미 탈출할 준비를 다 했습니다. 이어 문이 팡 하고 열리자 짱샤오퍼는 그냥 주먹을 날리며 먼저 들어온 두 명을 쓸어 놓았답니다. 그리고는 혼자서 막 밀고 나가며 이 주먹과 발기질을 날렸는데 그 기세가 어마어마했답니다. 그 떡집의 복도도 좁고 그러니 이 짱샤오퍼한테는 우세였죠. 그러자 그 자그마한 가게는 아주 난리 났습니다. 퉁퉁 하고 그냥 벽에 부딪히는 소리에 창문이 그냥 막 쨍그랑 하고 밖으로 깨졌답니다. 이야, 저놈아 저거 장난 아니네. 내 밑에 뒀으면 얼마나 좋게. 류용이 한참 지금 혀를 끌끌 차고 있을 때 이미 구경꾼들이 서서히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이어 피투성이가 된 짱샤오퍼가 이 숭젠페이와 우징밍한테 끌려서 가게에서 나옵니다. 하지만 그 곁에 애들도 말이 아니었죠. 다들 그 쇠방망이 같은 짱샤오퍼의 주먹에 맞아서 멍이 그냥 시퍼렇게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때 밖에 나온 짱샤오퍼는 또 괴성을 지르며 방을광합니다. 곁에 있던 숭젠페이와 우징밍이 그냥 확 밀려서 뒤로 넘어지게 되죠. 이어 그 성난 황소 같은 짱샤오퍼와 류용이 부하들은 또 밖에서 대난투를 벌입니다. 자, 저거 아이 되겠다 야. 류용은 차 안에서 산탄총을 꺼내서 철컹하고 잔약을 재웁니다. 하지만 이때 야, 니들 모두 멈춰라. 나 이쪽 경찰서 부서장이다. 다들 무기 버리고 도망해라. 한 평민 복장을 한 아저씨가 소리 지릅니다. 딱 봐도 경찰인지 뭔지는 모르겠는데 이 떡집에 떡치러 온 놈이었죠. 류용은 무시하고는 산탄총을 들고 이 짱샤오퍼한테 다가갑니다. 하지만
하지만 말입니다. 빵 하는 소리와 함께 그 경찰 쪽에서 총소리가 납니다. 그러자 려용은 욱합니다. 뭐야, 지금 나한테 총을 쏜 거야? 하고는 그 경찰이 다리 쪽으로 향해 팡 하고 쏩니다. 그러자 이 짱서브와 려용의 부하들은 멍해집니다. 헐, 저건 경찰서 부서장이라고 하는데 저기다 총을 쏜다고? 다들 그냥 정신없이 냅다 도망치기 시작합니다. 려용도 이제 제정신이 돌아왔는지 냅다 도망치는데, 려용! 너 이놈아, 그 제정신이야? 감히 경찰서 서장한테 총을 먹여? 너 죽었어 이놈아! 네, 그 경찰서 부서장과 함께 왔던 경찰은 려용을 알아보고 외친 겁니다. 그 총을 맞은 경찰서 부서장은 이름이 려우버그이라고 불렀는데 그 다리는 이미 벌집이 되었죠. 여러분 산탄총 아시죠? 그 팡 하고 한 방이 쏘아지면 이 안에서 엄청나게 많은 그 작은 알갱이들이 막 날아가서 박히게 되는 겁니다. 류버그이라는 경찰은 이 병원에서 대수술을 받아서 목숨은 건질 수 있었지만 그 다리에는 아직도 17개의 탄약 알갱이들이 남아있다고 합니다. 무서운 총이었죠. 하지만 그 다리는 이미 불구가 됐겠죠. 류용은 요번 일을 겪고 겁나 두려워합니다. 이제 그 흑사회들끼리 쏜 거는 뭐 룰이 있으니 안에서 끝내면 되겠지만 이 경찰한테 총을 쏜 건 처음이잖아요. 그는 도망치며 그 산탄총을 이 큰 강물에다 버리고는 부랴부랴 집으로 갑니다. 야야, 빨리 짐 싸! 류용은 집에 옷 몇 켤레와 돈들을 잘 챙기고 이 와이프를 데리고 도망쳤다고 합니다. 어디로 도망쳤나? 네, 바로 그 남쪽이 광저우로 말입니다. 그리고는 그 누구한테도 연락 안 하고 혼자서 조용하게 숨어 지냅니다. 이어 마취에서 풀려난 류버그이는 류용이 도망쳤다는 소식을 듣자 아주 그냥 노발대발합니다. 이것들이 이거 아직도 정신 못 차리지, 어? 일 제대로 아예 하게. 내 경찰서 부서장이 총 맞아 누워있는데, 어? 그놈을 도망치게 한다고? 야, 어이가 없다야. 이러니 중국 경찰이 욕먹는 거다, 이놈들아! 네, 일이 점점 커지자 류용이 든든한 방패인 그의 부친이 나섭니다. 그는 병원에 류바구이를 찾아가 미안하게 됐어. 다 내 바빠서 애들 교육을 잘못 시켜서 이렇게 된 거요. 내 돈으로 얼마든지 보상할 테니 한 번만 봐줘 라고 했답니다. 그러자 류바구이는 콧방귀를 끼며 뭐? 돈? 돈은 나도 많소. 근데 내 다리는 어떡하라고? 야? 내 그놈은 꼭 잡아서 쳐 넣어야 되겠소. 이어 경찰들은 대대적으로 류용을 잡자고 나섭니다. 하지만 그때는 류용이 이미 광주로 도망친 것도 모르고 이 심양 바닥을 샅샅이 뒤집었답니다. 이러니 류용이 나올 리가 없었죠. 그렇게 3개월이나 시간이 흘렀고 좀 조용해질만도 한데 그게 아니었답니다. 류버그이는 더더욱 눈에 불을 켜고 그냥 류용을 찾아댔답니다. 그러자 응덕설도 되고 하니 류용 부친은 100만 위엔짜리 수표를 들고 이 류버그이를 찾아갔답니다. 92년도에 100만 위엔이면 엄청난 숫자입니다. 하지만 류버그이는 또 그걸 거절합니다. 그러자 류용이 부친은 할 수 없이 그 수표를 이 류버그이 베개 밑에 조용히 숨기고는 갔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걸 또 발견한 류버그이는 아예 경찰에 신고하고 그 수표를 경찰에 바쳤다고 합니다. 이거 뭐 무조건 피해를 보겠다 이거였죠. 그렇게 류버그이를 설득하게 되는 건 실패로 가게 되었답니다. 그리고 쭉 체포를 하였는데 드디어 1년 뒤에 광주에서 장사를 하던 류용이 잡히게 되었답니다. 그러면 이 경찰서 부서장을 단단히 건드린 류용은 어떻게 이 고비를 넘기게 되었을까요? 다음 3회에서 계속하겠습니다. 재밌게 시청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팡팡 쏘시고요. 다음 회에 또 짜이지! 네, 2회에서 이 경찰서 부서장한테 총을 쏜 류용은 1년 뒤에 잡히게 됩니다. 그러자 류버그이는 득이양양해 합니다. 봤냐? 내가 뭐랬냐? 무슨 일이 있어도 꼭 잡는다고 했지? 네, 그럼 류버그이가 이렇게 흐뭇해할 때 류용의 집안에서는 과연 가만히 있었을까요? 그럴리가요. 그들이 제일 처음 해야 될 일은 바로 목격자이자 이 증인이었던 짱서오보였습니다. 숭젠페이와 우즈밍은 수소문 끝에 또 룸사롱에서 지금 한참 즐기고 있는 짱서오보를 찾아내게 됩니다. 네, 얘는 뭐 찾기만 하면 룹사롱이네요. 이어 숭젠페이와 우즈밍은 또 20여 명을 이끌고 쳐들어갑니다. 이번에 그 룸사롱 방은 이 밖에서 열 수 있으니 아예 확 열고 들어가자 이 안에서는 깜짝 놀랍니다. 짱서보는 지금 한참 넣고 있을 때였죠. 야야, 니네 이거 너무한 거 아니니? 내가 좀 아가씨를 밀자 하면 쳐들어오고 밀자 하면 쳐들어오고 이래다 내 양호회라도 오면 니네 책임질래? 네, 여기서 이 양호회란 뭐 발기부진 같은 뭐 그런 뜻입니다.
어이, 됐고. 바지 올리고 잠깐 얘기 좀 하자. 짱서보는 이 부랴부랴 바지를 쳐입고 아가씨를 내보냅니다. 짱서보야, 류용 큰형님이 경찰에 잡혔다. 이제 경찰에서 너한테 신문하면 넌 그날에 류용 큰형님을 못 봤다고 해라. 들었니? 네, 그러자 이 짱서보는 또 시큰둥해서 얘기합니다. 아니, 그러면 나도 거짓 증언으로 문제가 될 텐데? 네, 이어 숭젠페이는 도끼를 꺼내서 앞에 쾅 놓습니다. 네 거짓 증이 나야 뭐 오늘 우리랑 제대로 한판 붙자. 네 주먹이 제일이라며. 우리는 무기가 제일이다. 저 룸사롱 밖에 엽총 10대가 너를 기다리고 있다. 어찌게? 네, 사실 짱스 오빠는 저번에 류용이 이 경찰서 부서장한테 총질하는 걸 보고 그냥 이미 쫄았답니다. 경찰한테도 총질하는데 자기 같은 흑사회 건달한테는 더더욱 그냥 못할 이유가 없겠죠. 이어 짱스 오빠는 그날 아무것도 못 봤다고 진술하겠다고 합니다. 야, 니 그 약속 잊지 말라. 만약 주둥아리를 잘못 노린 날엔 너 다시는 이런 룸사롱에 올 일이 없게 만들어 주겠다. 들었니? 그러자 짱스 오빠는 알았다. 그래, 알았으니까 이제 우리네 일은 여기서 다 끝난 거다. 오케이? 야, 이제 니네 다시는 내가 똥 칠 때 좀 나타나지 말라야. 아이무 너네 나를 아여자도 내 여기 올 일이 더 없겠다야. 네, 그럼 이때 류용은 뭐 하고 있었을까요? 얘는 그 모든 걸 부인하고 모든 일은 없는 사실이라고 합니다. 그리고는 아는 인맥을 통해 전합니다. 야, 너 가서 간염이 심한 사람이 그 생신한 혈액을 한번 갖고 와봐. 내가 그걸 먹고 간염이 오면 이것을 뜰 수 있거든. 네, 이 사람은 이름이 따꽝이라고 불렀는데 진짜로 간염 중증 환자에 얻어다가 왔답니다. 그리고는 그 혈액을 담은 플라스틱을 베이징 오리 구이 안에 요 잘 넣어서 감옥으로 갖고 갑니다. 그 감옥이 간수들한테 이 돈을 찔러주면 전해달라고 한 거죠. 네, 류용은 그 오리구이를 받아들어 이 배를 갈라봅니다. 그러자 그 안에는 플라스틱에 이 잘 보관된 피가 있었답니다. 이어 그 오리구이에 잘 붓고는 뜯어먹기 시작합니다. 그 웩 올라오는 걸 그냥 가까스로 참으며 먹었겠죠. 그렇게 오리구이를 하나 뚝딱 다 먹어치웁니다. 그리고는 이튿날이 되었죠. 에? 근데 몸에는 아무 별 이상이 없네요. 그래도 뭐 다 먹었으니까 간은 나빠졌겠죠. 아이고, 나 죽는다. 나 간이 아파서 죽을 것 같다. 류용이 죽는다. 네, 사실 류용은 아무 감각이 없어도 이 아프다고 생쇼를 해대는 겁니다. 그러자 감옥 측은 할 수 없어 그 류용이 피를 채취하여 검사를 진행합니다. 하지만 결과는 아무 문제 없답니다. 류용이 간은 깨끗하디 깨끗하대요. 그러자 류용은 어이없어서 그 혈액을 찾아주었던 따관을 찾습니다. 어이, 따관아, 너 지금 장난하냐? 야, 그 혈액이 아무리 메이드 인 차이너라지만 그거 해도 너무한 거 아니니? 가서 더 심한 애들 걸로 찾아와! 네, 그러자 따관은 저기요, 형님, 그런 간염 혈액을 뭐 어떻게 수입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그거 정말로 간염 중증 환자 거 맞습니다. 근데 혹시 상원에서 잘못되었을까요? 제가 다음엔 요 냉장 조치를 해서 보내드릴게요. 네, 따관은 요번엔 아예 관염 환자의 혈액을 3병이나 준비했다고 합니다. 그 아이스박스에 얼음을 넣어서 잘 냉장 보관한 상태로 말이죠. 류용은 그 혈액을 이리 보고 저리 보다가 혹시 저번에 오리구이랑 같이 먹어서 뭐 잘 소화됐었나? 하고는 그 3병이 그대로 그냥 쭉 마셔버렸다고 합니다. 야, 이놈아, 이거 비위가 강하긴 강하죠. 그리고는 이틀 뒤에 또 배를 끌어안고 뱅글뱅글 돕니다. 아이고, 나 죽네. 이번엔 진짜 간염 맞다. 아이고, 빨리 날 검사 좀 해달라. 라고 그냥 찐 연기를 해댑니다. 그러자 감옥 측은 또 어쩔 수 없어 류용이 피를 빼서 검사를 진행합니다. 그 결과는, 야, 류용아, 너의 피는 너무나도 그냥 깔끔하다야. 나 이렇게 깔끔한 간을 처음 봤다야. 너 나중에 벽에다 똥칠할 때까지 살겠다. 좋겠다야. 라고 했답니다. 그러자 류용은 또 욱해납니다. 뭐? 또 아무 일이 없다고? 장난 지금 나랑 하냐? 와, 어이가 없네. 따관아, 너 이번에 간염 환자의 그 따끈따끈한 혈액에다가 주사기까지 보내라. 라고 했답니다. 그러자 따관은 감옥 간수한테 더욱 달달하게 이 뒷돈을 챙겨주고 혈액과 주사기를 전달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류용 이놈은 고무줄로 팔을 꽉 조여매고 이 핏줄을 찾은 다음 자기 절로 그쪽에 주사를 했다고 합니다. 자, 이제 뭐 진짜겠지.
이래도 아이 되면 내 몸은 그야말로 빨도 붙인 즉 온갖 독들이 그냥 다 침범하지 못하는 그런 최상위 체질이다야 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는 또 찐 연기에 들어갑니다. 류용 살리쇼! 류용 살리쇼! 그 밖에 누구 없어! 네, 그 결과는 어땠을까요? 역시 아무 일 없었답니다. 운명이란 건 이렇게 사람을 갖고 놉니다. 어떤 사람은 그렇게 조심하고 또 조심해도 병에 걸리는데 이놈은 그 간염 환자 혈액을 먹고 마시고 주사까지 해도 그 떡 없네요. 류용은 어이가 없었습니다. 내 간이 이리 단단하단 말이지. 오케이. 간염이 아니되면 비염이라도 걸리지 뭐. 그는 또 어디서 들어갔고 MSG와 이 비염약을 많이 먹으면 비염이 걸린다는 소문까지 들었답니다. 그리고는 한 봉지 MSG를 얻어다가 통째로 입안에 넣고 우드득 우드득 먹어 치웠답니다. 그리고는 비염약을 또 한 움큼 쥐어서 그냥 먹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말입니다. 이거 뭐 오라는 비염은 안 오고 가슴만 그냥 점점 더 부풀어 올랐대요. 어휴, 내 코도 이렇게 단단하단 말이지. 오케이. 그럼 또 다른 방법 찾아야겠다. 네, 이어 그들은 혈압을 낮추는 약을 한 통 보내줬는데 드디어 성공했답니다. 그 한 통이 혈압약을 그냥 뚝딱 먹어치우니 혈압이 그냥 쭉쭉 내려갔다고 합니다. 그러자 감옥 방면에서도 깜짝 놀라서 그냥 재빨리 병원에 입원을 시켰고 1995년 뽀와이주이 즉 의료보석을 하게 되었답니다. 의료보석이란 뭐냐면 이 범죄자가 큰 병을 앓게 되면 담보를 내걸고 감옥에서 석방되어 나와서 밖에서 치료를 진행하는 걸 말합니다. 그렇게 류용이 아무 일 없이 풀려나자 땅을 치면서 후회하는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네, 그건 바로 류복구였죠. 야, 난 그 100만원도 안 받았는데 이렇게 될 줄 알았다면 돈이나 좀 받아둘걸. 지금이라도 가서 좀 달라고 해볼까? 네, 역시 뭐 어림도 없었겠죠. 그렇게 풀려난 류용은 어땠을까요? 그는 바로 신명흑사회 바닥이 전설로 남게 됩니다. 경찰서 부서장한테 총을 쏘고 평생 불구로 만들어 놨는데 아무 일 없이 지발로 걸어서 나온다고? 그 옛날에 저스도 이 정도까지는 못했었죠. 그럼 이제 그 누가 감히 류용이랑 맞붙겠다고 하겠나요? 류용은 이제 명실공히 신명흑사회 중 탑5 안에 들었고 그 중에서도 누구한테도 꿀리지 않았답니다. 그 명성이 자자하니 이젠 그걸 갖고 돈을 쓸어 담아야겠죠. 류용은 백화점 하나를 눈독 들입니다. 이곳은 꽝싱 쇼핑센터라는 백화점인데요. 그 백화점 사장은 우디라는 사람이었대요. 류용은 넘버3 리즈고와 넘버4 동태엔한테 이 일을 맡깁니다. 어이, 너네 둘 이 일을 깔끔하게 처리해라, 알았니? 야, 행동대장하고 싶어하는 애들 줄 섰다야. 근데 니네 잘 기억해둬라. 대놓고 사고치면 아니 된다. 걔네를 어떻게 못살게 구는 수법으로 해야 된다, 알았니? 네, 이어 리즈고와 동태엔은 백화점 사장 우디를 만납니다. 니 우디구나. 우디는 류용 큰형님을 모시고 있는 사람들이다. 우리 큰형님이 너희 백화점을 봐두셨단다. 니 좀 빼줘야겠다. 에? 헐, 뭐 이거 대놓고 빼앗겠다는 거니? 네, 우디는 똥을 제대로 밟은 거였습니다. 인원들은 우디 집안을 그냥 하루도 빠짐없이 방문합니다. 매번 가서는 아무 이유 없이 그냥 가족들을 귀싸대기로 후려치고는 또 경찰서에 잡히기만 하면 또 이튿날 다른 놈이 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집어넣으면 이튿날 또 다른 놈이 오고 하루도 그냥 편할 날이 없게 만들어 놓습니다. 이어 다른 흑사회 조직이 힘을 빌려서 좀 눌려보려고 해도 다들 그냥 혀를 끌끌 차면 에, 류용은 안 돼! 라고 그냥 거절합니다. 그러면 어떡하죠? 뭘 어떡합니까? 경찰들도 안 되고 흑사회도 안 된다는데 방법이 없는 거죠. 우디는 부득불 똥값을 그냥 백화점을 류용한테 넘기게 되었습니다. 그 식량에서 제일 핫한 백화점을 말입니다. 오케이, 리즈고, 동태예나. 니네 둘이 이런 말도 안 되는 생떼를 잘 쓰는구나, 야. 아주 좋다, 아주 좋아. 이런 일은 니들이 이제 맡아라. 라고 합니다. 그렇게 백화점 사장이 된 류용은 큰 사고 없이 2년이란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네, 그러자 경찰서 부서장을 총으로 매긴 그 사건은 완전히 없었던 일로 되었답니다. 그 이유는 증거 부족이랍니다. 법원 계통을 류용 부친이 그냥 꽉 잡고 있는 이상 빵빵한 증거가 없이는 류용한테 죄를 묻기가 어려웠던 거죠. 이젠 그 죄가 완전히 사라지자 류용은 또 살판 칩니다. 1997년 4월 한 사람이 그를 찾아옵니다.
이 사람은 이름이 쌍바오청이라고 불렀는데 은행 쪽에서 고층 간부였답니다. 이런 애들은 쓸모가 많으니 류용은 매우 좋아했죠. 근데 그런 쌍바오청이 류용을 찾아와 하소연을 하는 겁니다. 아이고 형님, 제가 가게를 하나 조그맣게 하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 옆 가게에서 그 간판과 에어컨 실외기가 도어를 넘어서 우리 쪽으로 건너왔었죠. 그래서 제가 찾아가서 도어리를 따졌는데 이 수치스럽게도 마누라와 애들 앞에서 처음 맞았습니다, 형님. 이걸 어떻게 하면 좋아요? 류용은 자초지종을 척 들어보더니 어이 아우야, 그건 내 전화 한 통이면 해결되는 일이다. 걔한테 전화 한 통 넣어봐라. 네, 그러자 쌍보청은 부랴부랴 전화를 걸고 류용을 바꿔줍니다. 왜? 아니 잠깐만, 야 이름이 뭐라고? 한루? 아 오케이 오케이. 야, 니 한루라 나야? 내 류용이다. 니 날 아니 모르니? 네, 그 시기에 심양에서 류용을 모르면 간첩이겠죠. 당연히 알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래, 알고 있겠지. 쌍보청은 내가 봐주는 애다, 들었니? 니 저번에 손 봐줬다며. 내 그 건은 알건드리겠으니까 이제부터 쌍보청이 해라는 대로 해라, 들었니? 아이무, 시칼, 비수, 사시미 중에서 하나 골라라. 내가 아주 그냥 시원하게 쑤셔줄게, 들었니? 네, 저쪽에서는 연신 알았다고 합니다. 아우야, 어떠야? 깔끔하지? 그건 내가 요번에 사업을 좀 확장하려고 대출이 좀 필요하거든. 한번 잘 검토해봐라. 네, 그러자 뭐 두 말이 필요하겠나요? 그렇게 잘 넘긴 뒤 며칠 뒤였습니다. 류용은 지금 한참 조직의 행동대장들이랑 술 한잔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갑자기 쌍보청이 뛰어들더니 형님에! 내 또 맞았소! 내 그 간판과 에어컨 실외기를 뜯어 옮기려고 하니 한루 그놈아 또 나와서 때립대. 아이고, 또 내 마누라와 아들 앞에서 그냥 처음 맞았어. 요번에 형님 이름 대니까 저번에보다 더 때립대. 아주 그냥 문진하게 처음 맞았어. 네, 그러자 류용은 깜짝 놀랍니다. 뭐야? 이 심양 바닥에 아직도 이 류용 멘트를 알려주는 사람이 있니? 야, 전화기를 다시 한번 해봐라. 네, 그러자 쌍보청은 또 전화기를 꺼내 연결합니다. 왜? 한루야? 니 또 쌍보청을 때렸니? 야, 니 뭐 어찌 사는 게야? 네, 그러자 저쪽에서 이번에는 당당하게 나옵니다. 뭐 어쩌긴 어째? 네가 뭔데 패지 말라 말아야! 라고 하는 겁니다. 류용은 진심 빡칩니다. 야, 네 지금 어디야? 당장 내 사무실로 와라, 들었니? 그러자 저쪽에서는 또 뭐? 지금? 형 지금 바쁘다. 공무 집행 중이거든. 네 볼일 있으면 이쪽으로 오라. 나 바로 여기 경찰서에서 근무하거든. 오, 원래 경찰이니까 내 말을 무시한 거였구나. 네, 사실 이 한루는 경찰이었는데 그래도 류용 이름을 듣고는 잠깐 쫄았었습니다. 근데 다시 생각해보니 자신이 경찰이잖아요. 저번에 저는 막 또 경찰을 건드려서 이 골머리를 썩였겠는데 에이, 설마 또 경찰을 건드리겠냐 이거였습니다. 네, 하지만 또 그 설마가 사람을 잡습니다. 류용은 이미 빡친 상태니까 경찰이 아니라 시정부라도 쳐들어갔을 겁니다. 야! 연장들 챙겨! 경찰서로 쳐들어가자! 네, 그들은 술상을 얻고 그냥 기세등등하여 이 10여 명이서 경찰서로 갑니다. 류용 일당은 경찰서에 도착하고 문을 탕탕 치며 어이! 여기 누구 한루야! 라고 외칩니다. 네, 그러자 다들 그냥 당황해합니다. 그중 한 남자가 멀뚱멀뚱해서 일어납니다. 어어, 니 한루야? 야, 니 잠깐 나오라. 우리 잠깐 얘기 좀 하자. 헐, 류용은 정말로 딴따뽀텐, 즉 그 담대학은 크다 못해 그냥 하늘을 메울 수 있었죠. 한루는 어쩔 수 없이 밖으로 나갑니다. 뭐 그렇다고 안 나가겠다고 안에서 버틸 수는 없었죠. 하지만 한루는 어차피 경찰서인데 자신을 못 쓸 거라고 그냥 확신합니다. 야, 한루야, 어제 내 말이 말 같지 않아 보이니? 어? 니 나를 멘트 알주겠다 이거니? 네, 그러자 한루는 또 시큰둥해합니다. 멘즈를 알주면 어째? 야, 내 경찰인데 너 같은 건달 놈한테 멘즈를 줘야 되니? 그러자 다짜고짜 그냥 주먹이 날아옵니다. 한루는 그 주먹을 맞고 다시 반격하려 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곁에서 숭젠페이와 리즈구어가 연합해서 그냥 마구 날리는 거죠. 이어 다른 조직원들도 합체해서 이 7명이서 마구 밟아 놓습니다. 경찰서에는 다른 경찰들도 많았지만 그 누구도 말리는 사람이 없었답니다. 한루는 한참 주먹짐질을 받다가 이대로는 정말 맞아 죽을 것 같아서 그냥 경찰서 안쪽으로 냅다 뜁니다. 하지만 경찰서 앞을 지키고 있던 우진밍한테 딱 걸렸죠.
우지밍은 한루의 어깨를 잡고 빗으로 배를 콱 쑤십니다. 그리고는 맥없이 쓰러지는 한루의 다리에 대고 또 두 번 쑤시고는 흥얼흥얼거리며 떠났다고 합니다. 여기가 어디라고요? 네, 여긴 바로 경찰서 문 앞에서요. 그들은 정말로 天不怕 地不怕, 즉 하늘도 무섭지 않고 땅도 두렵지 않고 이 세상에 겁날 게 없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이 모든 게 영화나 드라마가 아니고 실제 발생한 사건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말입니다. 그 소식을 들은 한 흑사회 큰형님은 책상을 땅 하고 치면 노발대발합니다. 네, 얘는 심양 흑사회 탑5 중에서도 넘버원이었던 리준옌이었습니다. 사실 한루는 경찰이었지만 이 리준옌 밑에서 일을 도와주는 부하였답니다. 에? 경찰이 흑사회 조직이 부하라고요? 네, 그 시대에는 많았답니다. 위쪽 경찰 고층 간부들도 이 흑사회에 쳐붙어서 단물을 빨아먹는 시대인데 밑에 피레미 경찰들도 더하겠죠. 야, 료용이는 말고 놔둘 때만 점점 더 기어오르는데? 얘들아, 애들 집합시키고 연장 챙겨! 이는 말고 버릇을 단단히 고쳐놔야겠다, 야. 네, 드디어 신명 흑사회 큰형님 리준옌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류용은 어떻게 됐을까요? 3회에서 계속하겠습니다. 재밌게 시청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팡팡 날려주시고요. 다음 회에 또 짜이제! 그 실제 발생한 사건을 더더욱 생생하게 살려내는 종일TV 최종1입니다. 네, 3회에서 신명 흑사회 큰형님 리준옌이 드디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는 수십 명의 조직원을 이끌고 류용의 아지트인 백화점으로 쫙 들어옵니다. 그 번듯번듯한 백화점에서 엽총들과 몽둥이 그리고 시칼들을 쫙 들고 말이죠. 그렇게 한번 쭉 휩쓸고는 이 제일 위층에 있는 사장실로 올라갔다고 합니다. 사실 리준옌이 수십 명을 데리고 쳐들어왔다는 소리를 듣자 천하의 류용도 움찔했답니다. 리준옌은 그때까지만 해도 그 실력과 그 뒷배경에서 모두가 그냥 탄탄했던 그 당시 신명이 최고였었죠. 흑사회들도 보통 비교하는 게 봐주는 뒷배경이란데요. 얘는 이미 신명시 시장이 그 뒷배경이 되었으니까 완전 그냥 두려울 게 없었겠죠. 리준옌은 료용 사무실까지 오자 이미 료용 부하들이 또 수십 명이 몰려와 있었습니다. 네, 하지만 류용 쪽 애들도 리준옌을 보고 모두 그냥 허리를 굽혀 인사를 하는 겁니다. 그건 다 류용이 시켜서였죠. 깍듯하게 모시라고요. 류용아 반갑다. 내 리준옌이다. 아, 예, 형님. 저 류용이라고 합니다. 시얼류라고 불러도 돼요. 네, 여기서 시얼류란 보통 자신을 낮춰서 하는 말인데 작다는 시얼을 성씨 앞에서 붙여서 사용하죠. 그래. 그거 다름이 아니고 네 경찰서에서 아작을 낸 한루가 내 부하다. 너 설마 알고 그런 건 아니지? 리준옌은 좋게 좋게 웃으며 얘기하다가 한루 얘기를 할 때는 얼굴에 도끼가 싹 돕니다. 네, 사실 여기서 매우 관건이죠. 이거는 자존심 싸움, 중국으로 치면 맨즈 싸움이었습니다. 아니요, 당치도 않습니다. 형님 부하인 걸 알았더라면 제가 맨즈를 줘야 했었죠. 네, 그제야 리준옌이 얼굴에는 환한 웃음이 돌면서 그래, 내가 그럴 줄 알았다. 류용이 흑사회 바닥에서 의리를 잘 지킨다고 소문이 자자하더라. 아주 좋았어. 그럼 그 한로한테 치료비나 넉넉하게 챙겨줘라. 그러면 나도 류용 너희 맨즈를 봐서 이쯤에서 없었던 일로 하지. 네, 그러자 류용은 즉시 한루와 모순이 있었던 쌍보춘한테 전화를 걸어 이 한루한테 10만 위엔을 보내라고 합니다. 일 처리가 아주 깔끔하구나. 真的是 后生可畏야. 네, 즉 젊은이가 나중에 큰일을 하겠구나 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천만함은 이렇게 끝났답니다. 하지만 또 이걸로 끝나는 건 아니죠. 한 수림을 어떻게 두 마리 호랑이가 차지할 수 있겠습니까? 나중에 이 둘이 또 진한 전쟁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렇게 경찰서 문 앞에서 경찰을 그냥 먼지 펄펄 나게 때려놓고 칼로 세 번 찍어 사건은 그냥 마무리됐다고 합니다. 한루는 신고도 안 했으면 사실 이 일이 뭐 90년대에나 가능하지 지금은 안 됩니다. 지금은요, 너가 신고해도 좋고 안 해도 좋고 칼질한 거는 무조건 다 수색합니다. 네, 여러분 혹시 제일 폭리를 얻을 수 있는 항업이 어느 항업인지 아세요?
네, 그 합법적인 안에서요. 바로 담배라고 합니다. 그 간단한 예를 들자면 2018년에 중국에서 이 담배로 벌어들인 이윤만 해도 미국의 애플 회사 3배나 된다고 합니다. 이런 달달한 먹잇감을 놓칠 리가 없겠죠. 류용은 또 이 항업에 뛰어들었는데 대충 뭐 가게를 열어놓고 파는 게 아닙니다. 그 잘 나가는 한두 가지 담배를 독점하고 도매하는 겁니다. 그는 황산이란 담배와 윈우산이란 담배를 독점하였다고 합니다. 저는 담배를 잘 모르는데 이 황산이라는 담배는 제가 많이 들어봤었죠. 네, 하지만 또 정상적인 뭐 상업수단으로 독점한 게 아니고 주먹으로 이 강제적으로 독점하는 겁니다. 숭젠페이와 우지밍이 이 애들을 데리고 그 와중에 그냥 말을 안 듣는 몇 집을 그냥 박살내니 다들 그냥 조용합니다. 다들 그냥 그렇게 이제 류용이 법이구나 하고 당하기만 했답니다. 그 이유는 엄청났죠. 뭔 백화점은 그냥 보여주기 식이고 그 담배 독점에서 아주 그냥 떼돈을 그냥 퍼담았다고 합니다. 돈이 막 부풀어지니 류용은 또 단단한 보험을 들어놔야겠죠. 이때 류용은 신명시 부시장인 마샹뚱이란 놈을 알게 되었답니다. 그는 마샹뚱이 돈 앞에서 그냥 쩔쩔매는 걸 보고는 2만 달러를 척 주고 친하게 지내자고 했답니다. 그리고는 또 그 뒤에 신명시에서 제일 큰 호텔에서 아주 그냥 으디으디하게 차려놓고 거하게 한잔 했답니다. 그러자 마샹뚱은 아주 그냥 좋아 죽죠. 그렇게 술잔이 몇 번 오가고 이 분위기가 슬슬 무르익자 부시장님, 제가 오늘 또 진한 선물을 준비했지 뭡니까? 야, 그 밖에 어서 들어와라. 네, 이어서 그 TV에서 얼굴이 잘 나오는 한 여자 연예인이 쌩글쌩글 웃으면서 들어옵니다. 그녀의 손에는 한 큼직한 가방이 쥐어져 있었죠. 어? 류 회장, 이거 뭐야? 그 아름답고 파릿파릿한 여자 연예인이 눈앞에 떡하니 나타나자 마샹뚱은 그냥 침을 겔겔 흘립니다. 이어 그 여자 연예인은 이 가방을 척 열자 안에는 또 달러가 가득 찼다고 합니다. 그건 제가 부시장님한테 전하는 저의 자그마한 성의입니다. 물론 그 달러와 그걸 들고 있는 애도요. 네, 그러자 이 술이 알딸딸해 난 마샹뚱은 어이, 너 어디 한번 부쩍부쩍 뛰어봐라 라고 그 여자 연예인한테 말합니다. 네, 그러자 그 여자는 외투를 벗고 부쩍부쩍 뛰니 아주 그냥 출렁출렁 거렸답니다. 어어, 야, 자연산이 맞구나. 야, 니 들어와라. 내 지금 급하다야 라고는 그냥 와락 끌어안아서 화장실로 들어갑니다. 이어 안에서 부시럭부시럭 대더니 또 이어 철썩철썩하는 소리가 났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걸 류용은 지켜보며 담배 한 대를 빨면서 즐기고 있는 거죠. 하지만 말입니다. 그렇게 심양에서 제일 좋은 호텔에서 잘 즐겨놓고는 그 술값을 또 외상으로 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그 호텔 매니저도 너무나도 힘들었겠죠. 위쪽에서는 그걸 못 받아오면 월급에서 깐다고 하고 류용은 앞만만 해도 들은 척도 안 했으니 말입니다. 이어 그 호텔 매니저는 어쩔 수 없이 류용을 고소했다고 합니다. 고소장을 받은 류용은 책상을 땅 하고 칩니다. 야, 경찰서 서장도 나를 멘트 주는데, 어? 고작 이 호텔 매니저가 내한테 이런 거 보낸다야. 야, 이 말 이거 어찌면 좋게. 네, 그러자 숭젠페이는 형님, 제가 알아서 조용히 처리하겠습니다 라고 떠납니다. 이어 1998년 2월 25일 숭젠페이는 호텔 앞에 승합차 안에서 이 6명의 조직원이랑 그 호텔 매니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암만 기다려도 안 나오는 겁니다. 야, 임마 이거 조용하게 손 봐주려고 했는데 알겠다야. 야들아, 연장 챙겨라. 쳐들어가자. 이어 숭젠페이까지 7명이서 몽둥이를 챙겨갖고 우르르 몰려 들어갔답니다. 야, 너네 매니저 어딨니? 숭젠페이는 허리춤에서 도끼를 꺼내 데스크 앞에 꽉 놓습니다. 그러자 직원들은 그냥 와드와드 떨며 매니저실을 알려줍니다. 이어 그들은 매니저실로 가보니 문을 안에서 잠궈놨다고 합니다. 아그야, 너 그 안에 있는 거 다 안다. 어서 퍼뜩 열어라. 하나, 둘. 네, 이어 몇 명이서 그 문을 향해 발길질을 날립니다. 이어 문이 쾅 하고 열리자 이 안에는 한 남자와 여자가 옷을 부랴부랴 챙겨 입고 있었답니다. 야, 우린 어디를 치면 그냥 항상 떡칠 때 잡게 되더라. 잠깐만, 자 저게 너네 사장이 처음이야? 어라, 너 요 놈아 딱 걸렸구나. 니 우리를 고소해. 고소장을 보내 라고 그냥 패기 시작합니다. 결국 그 매니저는 27바늘을 꿰매고 이 아무런 보상도 못 받고 호텔에서 쫓겨나왔다고 합니다. 뭐 그 사장이 첩을 따먹었으니까 할 말이 없었겠죠. 그만큼이면 많이 다치진 않았죠. 네, 지금까지 나왔던 애들한테 비하면요,
뭐 별로 큰일은 아니지만 나중에 료용이 잡히고 난 뒤 얘네가 다 나서서 증언을 하여 그 죄들이 밝혀진 겁니다. 이런 사소한 사건들이 엄청 많습니다. 그러니까 신명흑사회의 트러블 메이커라고 하는 거죠. 그 사소한 사건들은 제가 일일이 다 얘기 안 하겠습니다. 이어 그 중에 1998년 4월 20일 또 큰 전쟁이 벌어집니다. 류용은 나이트에서 춤추기를 엄청 좋아했답니다. 항상 신인 모델이나 뭐 배우들과 나이트 가기를 좋아했는데 그날은 추추라는 여자와 함께 갔었다고 합니다. 네, 하지만 그날은 이 추추라는 여자가 별로였는지 눈길이 자꾸 다른 여자들 쪽으로 가더래요. 그중 여자 몇 명이 몰려서 춤추고 있었는데 그날따라 엉덩이가 매우 예쁜 한 여자가 보였답니다. 류용은 또 술김에 어슬렁어슬렁 다가가서 글쎄 그 여자의 엉덩이에 손을 확 넣었다고 합니다. 야, 만진 것도 아니고 손을 확 넣다뇨. 그러자 그 여자는 꽤 소리 지르며 도망쳤죠. 이어 류용은 침을 개개 흘리며 오케이 오늘 밤은 바로 너다, 나한테 잡히면 넌 내 거다 라고는 또 당당하게 뒤쫓아갔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때 한 보안이 나타나더니 류용 팔을 꽉 꺾었답니다. 류용은 키가 160을 겨우 넘고 그 몸도 매우 허약하잖아요. 그냥 금방 제압당합니다. 아야야야, 니 이거 못 놓겠니? 내 류용이다 류용. 네, 하지만 그 보안은 피식 웃었답니다. 그래 류용이 여러 허수아비 같은 덩치로 어떻게 오야봉이 됐지? 근데 니 여기 어딘지 아니? 여기는 까오샹 형님이 나와바리다. 어디서 와서 행패야 꿇어. 보안이 그 류용이 팔을 꽉 조이자 류용은 그냥 맥없이 꿇었다고 합니다. 멀리서 그 장면을 바라보던 숭젠페이와 우찌밍은 희죽희죽 웃으며 그쪽을 바라봅니다. 야야, 저기 봐라 저기. 또 어떤 피레미 같은 녀석이 보안한테 제압당한다야. 야, 이런데 꼭 저런 나풀대는 변태 녀석이 있다니까. 잠깐만, 저 변태 녀석이 어디서 본 것 같은데? 야야, 저 큰형입니다 큰형님. 이어 숭젠페이와 우찌밍은 그쪽으로 막 달려갔고 함께 따라왔던 다른 조직원 5명도 달려갑니다. 네, 그리고는 그 보안이 얻어 터지자 곁에 다른 보안들도 우르르 몰려서 무리 싸움으로 이루어졌답니다. 보통 한개 나이트에는 보안들이 몇십 명이 있는 것도 있잖아요. 그렇게 막 혼잡할 때였습니다. 땅! 하는 소리와 함께 다들 조용해집니다. 아까는 류용이 팔이 잡혀서 총을 못 빼는 거지 권총을 항상 몸에 지니고 다녔답니다. 이어 그 권총을 보자 보안들은 쫄았죠. 야야, 죽고 싶은 놈 있으면 어디 한번 손가락이라도 까딱 해봐라, 어? 그 류용이 기세에 눌려 그냥 다들 찍소리 못하고 굴습니다. 류용은 모르니? 어? 이게 류용이다. 들었니? 류용은 보안들을 그냥 한 사람당 귀씨아대기로 두 개씩 날리고는 또 발기질을 날립니다. 이어 함께 왔던 경찰은 류용한테 다가가 형님 이젠 총을 주세요. 나머지는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 라고 합니다. 네, 사실 이때부터 류용은 수하에 이제 경찰들을 하나 둘씩 늘리기 시작했답니다. 그 경찰이 눈치를 보고 류용이 총을 이 자신이 총처럼 연기하면서 나중에 시끄러운 일을 피하려는 거였죠. 그렇게 류용 일당은 이 경찰인 부하한테 뒤처리를 맡기고는 나이트를 나옵니다. 하지만 이때 어이 류용아, 너 남이 나와 바리 쳐들어왔으면 나한테 인사는 해야 되지 않니? 네, 이 사람은 바로 그 나이트의 사장이자 신명 흑사회의 탑5 중의 하나인 꺼우샹이었습니다. 그가 또 20여 명의 조직원을 이끌고 오는 것이었습니다. 형님 먼저 피하십시오. 숭젠페이와 우징민 등 7명이 막으려 하니 역부족이었답니다. 원래 뭐 놀러 왔으니 류용은 부하들을 얼마나 안 데리고 와서 그냥 밀리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류용은 이어 철저하게 빡칩니다. 이것들이 이거 보자보자 하니까. 그는 차 안에서 완도, 즉 그 칼날이 곡선으로 된 칼이 있잖아요. 그걸 빼서 듭니다. 하지만 이때 그 함께 왔던 연예인 추추가 류용을 막다가 그 칼에 그냥 살짝 스쳐갔답니다. 하지만 그 살짝 스친 게 줄줄 흐르기 시작했고 류용은 잠깐 멈췄다고 합니다. 그리하여 일단 큰 전쟁을 막을 수 있었고 그렇게 다들 그냥 경찰서에 불리워 가게 됩니다. 그 까오샹과 류용은 경찰서장실에 붙잡혀 가게 되는 거죠. 왜, 니们 两位, 有头有脸的, 大企业家, 니们 有钱不赚, 这是在干嘛呀? 아? 到底在干什么? 说说看. 네, 그 뜻인즉, 그 두 분은 다 뭐 알만한 사업가들이죠. 다들 돈을 알쓰러 담고 여기서 이거 뭐 하는 짓이요? 한 사람씩 얘기해보. 라는 뜻입니다. 네, 그러자 까오샹이 먼저 입을 엽니다. 그 뭔 일이긴 뭔 일이겠소. 한참 잘 되는 남이 나와 바리에 쳐들어와서 깽판을 친 저놈을 보고 물어보. 뭐, 뭐이라고? 저놈? 이게 죽으려고 환장했나?
네, 그 둘은 경찰서장실에서 그냥 막 부둥켜 안고 씨름하는 걸 겨우 떼어 말렸답니다. 어이 니네들 일주일 동안 구치소에서 썩어야겠다. 하도 그냥 여번에 주먹 싸움이니까 여기서 끝낸 줄 알아라 들었니? 결국 그 둘은 구치소에서 일주일을 썩게 되었답니다. 그리고는 다들 푸시해서 나오는 날이었습니다. 왜? 까오샹이니? 네, 류유입니다. 야, 이거 어찌니? 내 일주일 동안 네 생각에 잠을 못 이뤘다야. 내 아무리 야 최상급 배우나 모델이라도 이런 적이 없는데 말이다. 어떻게? 우리 일은 마무리를 짓지 뭐. 왜? 왜? 와, 야 전화를 끊었다. 야, 지금 내 전화 씹었다. 류용은 그 시기에 금값이던 핸드폰을 그냥 땅에 냅다 맺힙니다. 그러니 얼마나 빡쳤겠나요? 그러면 이제야 이들 둘 사이에 진짜 전쟁이 시작되겠죠? 5회에서 계속하겠습니다. 재밌게 시청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철썩철썩 찍으시고요. 다음 회에 또 짜이제! 그 실제 발생한 사건을 더더욱 생생하게 살려내는 종일TV 최종1입니다. 네, 4회에서 류용은 나이트에 가서 아주 그냥 쌩 난리를 칩니다. 하지만 그곳은 식량 흑사회 탑5 중에 하나인 꼬우샹이 나와바리였다고 합니다. 야야, 애들 모두 집합시켜라! 전쟁이다! 근데 어떻게 치면 쟤네를 그냥 더 확실하게 굴복시킬 수 있지? 류용은 조직원 45명을 다 집합하라고 명령한 뒤에 4명의 행동대장들과 의논하게 됩니다. 그러자 그 중에 장괴가 제일 많은 넘버3 리즈고가 얘기합니다. 형님에, 요번에 형님 멘트 제대로 살리려면 그 가게 손님이 제일 많을 때 쳐야 돼요. 그래야 그것들도 그냥 싸그리 무릎 꿇리고, 에? 형님 얘기만 나오면 그냥 오줌 찔찔 싸게 만들 수 있어. 오, 그래? 야, 네 생각이 기가 막힌다 야. 오케이, 얼마 나 있으면 5월 1일 국제노동절이니까 걔네 손님이 또 제일 많겠지? 그날에 아주 박살내 버리자. 네, 이어 1998년 5월 1일 노동절이 되었습니다. 이 노동절 부근에는 연속 3일이나 휴식이니 나이트는 아주 겁나 뜨겁게 달아오르겠죠? 밤 11시가 되자 아주 그냥 고조로 미쳐서 뛰어놀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 나이트에서 멀지 않은 곳에 여러 승합차와 고급 자가용 그리고 오토바이들이 모여 있습니다. 네, 그 곁에서 류용은 45명의 조직원들을 모두 집합시키고 사기를 북돋아주고 있습니다. 칭하이 장윈 안쉐산 구청여왕 위문관 황사발잔 천진자 부포로란 중부환. 네, 그 뜻인 즉 푸른 바다와 넓은 구름은 설산을 껴안고 있고 저 멀리 보이는 고독한 성체는 옥문관이 지키고 있구나. 지금 금은 갑옷으로 무장한 100명의 용사를 이끌고 가느니 저 성을 함락 못 시키면 내가 돌아가지를 않을 거다 라는 뜻입니다. 야들아 쳐라! 굴지 않은 것들은 그냥 모조리 담궈버려! 네, 이어 그 45명의 흑사회 건달들은 그냥 도끼를 거머쥐고 엽총을 척 메고 그냥 우르르 몰려갑니다. 그 사람이 제일 많은 번화가에서 제일 북적북적한 불타는 휴일 밤의 말입니다. 그 광경은 그냥 어마어마했죠. 앞에 경비원들도 그 기세를 보고 그냥 우물쭈물합니다. 이 도끼를 머리에 갖다 대자 순순히 꿇습니다. 어이, 너네 오야봉한테 전화해라. 류용 큰 형님이 왕님 아셨다고 말이다. 네, 이어 조직원들은 와 하고 안으로 쳐들어갑니다. 경비원들이 보이면 그냥 어깨나 팔을 그냥 내리찍고 꿇으면 또 냅다 밟아 놓으면서 그냥 쭉 들어갑니다. 네, 하지만 나이트 안에서는 한창 그냥 음악소리가 빵빵 하고 나서 다들 그냥 뭔 일이 일어나는지 관심도 없습니다. 이어 숭젠 팬은 음악을 리드하는 그 DJ 쪽에 도끼를 확 뿌립니다. 이것들 이거 그냥 막무가내였죠. 그 도끼는 음향기기에 탕 하고 부딪히고 DJ는 깜짝 놀라서 음악을 멈춥니다. 야, 다들 불어라! 네, 그러다 덩치 좋은 나이트 경비원들은 또 주먹을 거머쥐고 달려옵니다. 네, 하지만 그들을 기다리는 건 10대의 엽총이었죠. 이쯤 하면 이것들이 뭐 엽총 군대 아닌가요? 꿀어라! 네, 쟤 아무리 난다 긴다 하는 주먹이어도 어떻게 탄약을 막을 수 있겠나요? 다들 그냥 꿇습니다. 야, 부셔라! 이어 10명은 몽둥이로 그냥 나이트 안을 탕! 탕! 하고 쳐부시기 시작합니다. 그 음향기기부터 테이블이며 술들을 그냥 싹 다 산산조각해 놓죠. 그러자 이때 한 익숙한 얼굴이 들어왔다가 또 나갑니다. 야야, 가드 잡아라! 어라, 요놈 요거 내 손모가지를 비틀던 놈이지. 여기 한번 데리고 와봐라. 그러자 그들을 보고 그냥 피하던 그 경비원을 억지로 잡아서 겨우 끌고 옵니다. 야, 뭐하니 꿀치 않고.
네, 그러자 그 경비원은 침을 탁 받으며 꼬이 什么 꼬이! 아? 요종 허고 단켜와? 네, 그 뜻인즉 꿀킴 뭘 꿀어? 류용아, 너 남자면 나랑 1대1로 한판 붙자! 라는 뜻입니다. 야, 인마 이거 배짱이 장난 아니구나. 오케이! 이런 게 한 해 있어야 재밌어지지. 류용은 몽둥이를 들여다가 마구 내리깝니다. 그러자 또 곁에 조직원들이 우르르 몰려들어서 막 쑤셔대고 막 밟아놓고 피가 탁탁 튕기는 거죠. 결국 그 배짱이 좋았던 경비원은 손을 36번 꿰맸고 얼굴에 또 18번 꿰맸고 머리를 5번, 다리에 또 70번이나 꿰맸다고 합니다. 목숨이 붙어있는 것만 해도 기적이죠. 야들아, 너네 꼬샹 사자에는 아이 나오니? 전화 좀 해봐라. 네, 그러자 꼬샹은 전화기에서 자기가 졌다고 항복하겠다고 했답니다. 꼬샹아, 요 얼챙이 같은 놈아, 잘도 빠져다닌다. 네, 얘기할게. 니 오늘에 여기 나왔다가는 지금쯤이면 아마 머리통이 툭 터져 있었을 거다. 들었니? 이젠 어디 가서 내 얘기를 하면 어르신이라고 불러라. 들었니? 아이, 뭐 다음에는 너희 집으로 쳐들어가겠다. 오케이? 네, 이렇게 이 일은 끝났다고 합니다. 까오샹이 저렇게 겁쟁이가 뭔 신명 탑5냐고요? 네, 사실 얘네도 젊었을 때 류용처럼 욱하고 무서울 게 없었겠죠. 그리고는 큰 사고를 그냥 두세 번 치고는 그 악명으로만 다른 사람들을 누르는 거죠. 그리고 그 뒤에 돈맛을 좀 보게 되면 다시는 목숨 걸고 싸우는 걸 꺼려 합니다. 매일 돈을 세느라 손가락이 막 아플 지경이겠는데 멘즈 같은 거 개나 줘버려 라는 거죠. 그러면 류용은 이렇게 큰 난리를 쳐놓고 아무 일 없었을까요? 네, 정말로 아무 일 없었답니다. 오히려 신명시 기업인 연합회의 회장으로 초대받고 허핑취라는 곳이 주임으로까지 승임되었다고 합니다. 승자 왕, 败자 寇, 즉 이긴 자는 왕이라 부르고 진 자는 도적이라고 불리는 세상이죠. 그 류용의 기세는 날로 더 강해졌습니다. 류용의 차량 번호는 려시 굿자 5개인데 중국은 이런 차량 번호를 엄청 따집니다. 이 정도 번호판은 몇백만 위엔, 즉 하나로 몇억 원은 됩니다. 그의 차량 기사는 류카이핑이라고 불렀는데 이놈아도 이거 웬만한 독종이 아닙니다. 류용이 운전기사 겸 보디가드로 최측근에서 모시는 사람이죠. 네, 그라는 또 이랬답니다. 류카이핑이 류용 차를 운전하고 이 우즈민과 숭젠페이를 데리고 일처리를 나갔답니다. 뭐 그냥 한 옷가게 안에 옷을 모조리 찢어놓고 유리를 다 박살낸 그런 사건인데 큰일이 아니니 뭐 넘어가겠습니다. 그렇게 일을 또 다 마치고 신명 찐산지오 레스토랑으로 향하게 되었답니다. 네, 밤마다 일처리가 끝나면 요 한 잔 달달하게 해야겠죠. 그들이 주차장으로 들어가는데 한 경비원이 그들 앞을 막았다고 합니다. 어이, 주차장 공사 중이다. 다른 데로 가라. 네, 그 태도가 별로였지만 뭐 다른 사람들 같았으면 다른 가게로 가겠죠. 하지만 얘네는 쭉 직진하여 딱 그 주차장에 주차를 합니다. 그러자 그 경비원은 막 욕을 해대며 쫓아오더니 차량 뚜껑 퉁퉁 치며 야! 차 빼!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경비원은 말입니다. 이 차량 안에 어떤 사람들이 타고 있는지 모르고 이렇게 무례를 하고 있는 거죠. 꼭 이런 사람들이 있죠. 不知道自己几斤几两 还出来混 하는 사람들이요. 이 차문이 척 열리더니 숭젠페이와 우지밍이 내리는 겁니다. 야! 내가 차 빼라고 했지 누가 내리라고 했냐? 그 경비원은 숭젠페이를 향해 몽둥이를 날렸지만 쉽게 제압당합니다. 그리고는 문지 그냥 펄펄 나게 얻어 터지는 거죠. 하지만 이때 그걸 목격한 다른 두 경비원이 저것들이 어디 와서 행패야 하면서 그냥 주방에 들어가서 시카를 찾아옵니다. 야야 그만 안둬 이것들이 그냥 죽으려고 환장했냐. 네, 하지만 그 두 경비원은 시카를 들기는 했지만 섣불리 다가가지는 않았답니다. 겁만 좀 주려고 칼을 잡은 거였죠. 어? 칼이야? 오케이. 니네 칼을 쳐들었으면 나도 칼춤 한번 쳐줘야지. 류카이핑은 차 안에 달려들어가서 류용이 완도우, 즉 그 곡선으로 되어 있는 칼을 빼듭니다. 그제야 경비원들은 이놈들이 보통 놈들이 아님을 눈치채고는 냅다 도망칩니다. 이어 금방까지 땅바닥에서 문지 펄펄하게 쳐맞던 경비원도 그 완도우를 보자 시겁하며 도망칩니다. 네, 하지만 그걸 놔둘 리가 없겠죠. 류카이핑은 그 경비원이 등을 그냥 콱, 콱, 콱 하고 세 번을 찍었다고 합니다. 네, 그 세 방은 그냥 대충 찍은 상처가 아닙니다. 그 날이 시퍼렇게 선 칼로 세 번 찍으니
결과가 어떤지 아세요? 글쎄 126번이나 꿰맸다고 합니다. 그중 한 개의 상처는 오른쪽 어깨부터 이 왼쪽 엉덩이까지 쫙 내리찍었는데 정말로 조금만 더 힘을 줬더라면 그 칼이 몸을 꿰뚫을 수도 있었답니다. 그 완도의 위력은 엄청났죠. 하지만 돌아가는 길에 그들은 한 가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에? 류칼핑도 칼을 맞았네요? 네, 이건 또 뭔 일이죠? 사실 류칼핑은 그 칼을 쓸 줄도 몰랐으며 그 고상하게 휘어있는 칼에 자신도 베었다고 합니다. 그러자 그들은 오히려 안도의 숨을 내쉽니다. 그리고는 류용한테 전화를 하는 거죠. 근형님, 저희 오늘 사고를 쳤습니다. 뭐? 뭔 일인데? 네, 사실 주차를 하다가 저 진산지오 레스토랑 경비원들과 맞붙게 되었는데요. 류칼핑이 칼을 맞자 이어 빡쳐갖고 형님이 완도우로 3번 내리찍었답니다. 네, 그러자 전화기 저쪽에서는 류용이 욕들이 그냥 마구 쏟아져 나옵니다. 뭐야, 진산지오 레스토랑 애들이 감히 우리 애들을 건드려? 야들아 가자! 네, 그 사자애를 좀 만나봐야겠다! 그러자 그들은 대여섯 명이 또 병원으로 우르르 몰려갑니다. 저 류 회자요. 그쪽 애들이 이 경비원을 찍어놓은 거 좀 봐오. 난 차마 눈 뜨고 못 보겠습대. 네, 그 사진을 보자 그냥 아짜아짜 했답니다. 글쎄 등이 두 갈래로 쫙 갈라져서 그냥 너덜너덜해 있었답니다. 그래서 뭐 어쩌라고? 우리 애도 칼 맞았어. 이건 어떻게 할 건데? 네, 그러자 그 곁에는 팔에 기부스를 한 이 류칼핑이 멀뚱멀뚱해서 서 있습니다. 아니 류 회장님, 저 상처랑 우리 경비 상처랑 어떻게 비교합니까? 네, 그러자 류용은 또 발끈해 납니다. 어이, 시카를 먼저 빼든 건 니쪽이다. 감히 겁대가 일도 없이 이 류용 식구한테 말이다. 어? 야, 니 지금 누구랑 얘기하고 있는지 아니? 류용은 그 진시안지오의 사장님 얼굴을 그냥 툭툭 밀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곁에 의사와 호사들이 막으려 하자, 어이, 니네 백색 유니폼들은 다들 입 닥치고 조용해라. 이 병원 전체를 확 부달아 놓기 전에 숭젠페이가 한마디 하니 병원 측은 직소리 못합니다. 어이, 진산조 사자애, 잘 들어라. 니 만약 그 장소에 있었더라면 너부터 저렇게 배웠을 거다, 들었니? 저건 니가 알아서 잘 처리하고 또 보자 하고는 떠났다고 합니다. 헐, 사람을 저렇게 배워놓고 가면 어떻게 하나요? 그 진산지오 사장도 수술 비용만 대주고는 그 당시에 있었던 3명의 경비원을 모조리 해고했다고 합니다. 그 경비원이 3명이 잘렸단다. 얘들아, 걔네들 잡아라. 저번에 일을 마무리해야지. 류용 일당은 온 심양시 바닥을 다 뒤집었지만 그 3명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다고 합니다. 그렇게 쭉 없어졌다가 나중에 류용이 잡혔을 때 돼서야 나타났답니다. 그리고는 그 법원에서 우통을 벗고는 만천하의 류용의 악행을 증명한 거죠. 네, 하지만 솔직히 지가 서비스하는 사람이 태도가 그렇게 안 좋고 또 차를 빵빵 치며 얘기를 한 건 이놈부터 잘못했죠. 그리고 저쪽에서 칼을 먼저 뽑았잖아요. 만약 선량한 시민이었다면 또 그냥 또 꾹 참고 속이 터졌겠지만 이놈들은 사람을 단단히 잘못 건드린 거죠. 그렇게 그 일도 끝나게 되었고 1998년 9월이 되었습니다. 심양중앙방송국이 고층 간부가 류용을 찾아옵니다. 오오, 쇼바이 왔구나. 앉아라, 앉아라. 어이, 너 가서 따끈따끈한 차나 두 잔 말아와라. 류용은 비서를 시켜 차도 준비하며 그냥 난리법석입니다. 왜냐면 이 누마가 바로 그 여자 연예인들을 다리를 놔줘서 류용도 잘 뭐 해먹고 위쪽 마샹둥 같은 뒷배경한테도 접대를 하게 된 거죠. 그래, 우리 쇼바이 또 무슨 일이니? 뭐 새로운 파릿파릿한 배우라도 데뷔했니? 네, 류용은 또 해서 지 좋은 생각만 해댑니다. 아니요 형님에, 사실 일이 좀 있어서 찾아왔어. 내 친구가 저 웨이젠이란 애가 있단 말이오. 걔가 글쎄 자꾸 가구 장사를 하고 싶다고 해서 내가 내 인맥을 통해 겨우 연결해줬단 말이오. 근데 임마 이거 가구를 한번 들여오고는 더는 아이 들여오겠다고 그냥 선을 딱 끊더랍대. 아니 근데 선을 긋는 건 긋는 건데 물어야 될 잔금 3만 위엔도 안 주고 그쪽 가구를 안 파면 그쪽 브랜드 간판을 쓰면 안 되죠. 근데 이는 막 이거 막무가내로 돈도 못 내겠다고 하고 간판도 안 바꾸다고 하오. 그래서 내가 찾아갔지. 근데 그 곁에 있던 뭔 아줌마랑 그냥 둘이서 나를 때립대 라고 합니다. 뭐? 누가 우리 쇼바이를 때려? 이런? 야야, 나의 4대 행동 대장들 모두 집합시켜라. 나의 쇼바이를 건드릴 대가를 아주 그냥 톡톡하게 보여줄 거다. 네, 뭔 그런 자그마한 가게 하나 손봐주는데 4대 행동대장이 필요했겠나요?
하지만 첫째는 셔바이한테 자신의 실력을 확실히 보여주자고 한 원인도 있었고 두 번째는 또 이 4대 행동 대장들도 너무 오랫동안 심심했었죠. 이놈들은 사람을 쥐어패는 일밖에 할 줄은 몰랐고 아무리 예리한 검이라도 오래 안 쓰면 녹 쓰는 법이죠. 야야 이게 얼마 만에 내린 오다야? 봤는데 째야? 가자 가서 몸 좀 풀고 오자. 네, 숭젠페이, 우징민, 장즈구어, 동태옌 등 4명은 기지개를 쫙 펴면서 이 다른 4명의 부하들을 또 거느리고 출발합니다. 네, 사실 흑사회들한테 처음 맞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 이 선량한 시민이 적습니다. 그 보호비를 받는 시대도 아니다 보니 선량한 시민을 터치할 일이 없는 거죠. 다들 좀 사회에서 폐해를 많이 끼치는 그런 나쁜 놈들을 혼내달라고 흑사회 큰형님들을 부르는 거죠. 그러면 또 이 어처구니없는 쩌우의제와 그 함께 있었던 아줌마 첩은 어떻게 또 참교육을 당하게 될까요? 6회에서 계속하겠습니다. 재밌게 시청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철석철석 받아주시고요. 다음 회에 또 짜이젠! 종일TV 최종일입니다. 네, 5회에서 또 먹튀를 했던 쩌우의제를 이 혼내주려고 4대 행동대장들이 친히 나섭니다. 사실 류용이 얘네를 지어준 호칭으로는 四大金刚 즉 4대 금강이었습니다. 금이라는 금과 이 강철이라는 강, 네, 좀 유치하죠. 그들은 쩌우의제의 가구를 파는 가게에 도착합니다. 어이, 니네 사자에 어디 있니? 그 직원은 흥상구준 8명의 건달들이 쳐들어오자 그냥 쫄아서 위쪽을 가리킵니다. 이어 그들은 가게 안을 한번 쭉 휩쓸고는 위층으로 통하는 계단을 발견하게 됩니다. 네, 이어 그 계단을 쭉 따라 올라가자 한 자그마한 문이 보이는데 그 안에서는 TV 소리가 엄청 크게 들립니다. 네, 하지만 여자의 신음 소리까지 났다고 하는데 이거 뭐지 하고 그들은 문을 열고 들어가 보니 헐 글쎄 그 안에는 한 아줌마가 그냥 야한 옷을 입고 야동을 보고 있었답니다. 어이쿠야, 야 내 눈은 다 버렸다야. 어이 아줌마 빨리 옷 입어 죽여버리기 전에. 네, 이어 그 방 안에서 또 한 문이 열리더니 한 남자가 이 벌거벗고 들어왔다고 합니다. 어어 니가 바로 저 의지구나. 우리 먼저 좀 맞자. 네, 이어 숭젠페이 일당은 막 달려가서 그냥 밟아놓기 시작합니다. 오랜만에 몸을 푸는 그들은 그냥 그 벌거벗은 채로의 쩌우의제를 아주 그냥 신나게 밟아놓습니다. 이어 우지밍은 척 다가가더니 책상 위에 있던 유리로 된 재떨이를 척 잡고 다가갑니다. 그리고는 쩌우의제의 머리채를 움켜잡고 확 내리깝니다. 네, 사실 쇼바이는 그냥 겁을 줘서 이 3만 위엔과 가게 간판만 바꾸면 된다고 얘기했었는데 이게 뭡니까 이게? 어이, 니 쇼바이를 알지? 어? 아야, 야 이거 기절했다 야. 아, 맞다. 아줌마도 쇼바이를 때릴 때 같이 때렸다며. 어? 그때는 무엇이게 남자 귀샤대기를 후려쳤다던데 오늘도 한번 해봐라. 어? 숭젠페이는 이어 그 아줌마 귀샤대기를 두 개 날립니다. 내일까지 3만 위에는 쇼바이한테 입금하고 이 간판을 내려오라 들었니? 아이 뭐 여기다 그냥 불을 확 질러버리겠으니 못 믿겠으면 어디다 물어봐라. 류용 밑에 애들이 어떤 사람인지. 네, 그 나머지 함께 온 조직원들도 그냥 나갈 수는 없었겠죠. 그 야동을 켜놨던 TV부터 1층의 가구까지 그냥 다 모조리 부시고 떠났다고 합니다. 그 잔머리를 좀 굴려서 조금이라도 더 해서 처먹겠다던 그 가구들을 모두 그냥 박살 낸 겁니다. 이러니 사람들은 바르게 살아야죠. 맨날 다른 사람 뒤통수를 치고 그러면 언젠가는 류용 같은 이 큰형님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때는 후회해도 소용없겠죠. 그렇게 시간은 흘렀고 1998년 10월 말이 되었습니다. 네, 그 전에도 담배 독점 때문에 뭐 말을 잘 안 듣는 놈들을 많이 패줬는데 그건 그냥 넘길게요. 좀 그나마 큰 사건들을 짚어보겠습니다. 류용은 또 시를 읊기를 좋아했답니다. 저번 회에서도 나이트를 칠 때 그 시를 읊어서 사기를 북돋아 줬잖아요. 그는 시인들과 서예가들을 불러 이 전시회를 자주 가셨다고 합니다. 나 비록 무식한 흑사회 건달이지만 이런 학문도 좋아한다 뭐 그렇게 보여주기 식이죠. 네, 그 전시회는 그렇게 잘 끝났고 식사를 할 때였습니다. 아, 류 회장님 또 밤이 황제라고 들었습니다. 저희 같은 책벌레들은 언제 나이트에 가서 좀 놀아보겠습니까? 그러니 류 회장님 요번에 어떻게 한번 안 되겠습니까? 어허, 요것들 봐라. 할 건 다 하고 싶어 하는구나. 오케이,
오늘 나랑 나이트 가서 그냥 한번 날아보자. 네, 이 류용은 사람을 시켜 그 나이트에 VVIP 룸과 그냥 VIP 룸 하나를 예약하고 가게 됩니다. 류용이 언제 간다고 하면 그 전에 룸을 다 빼고 정리를 다 해놔야죠. 그 옛날 저스처럼 말입니다. 작은 VIP 룸은 숭젠페이와 우징밍 등 조직원들이 사용하게 되고, 이 큰 VVIP 룸은 류용이 그 손님들과 안에서 술도 마시고 노래도 하고 또 아가씨들을 안고 또 만지작거리는 겁니다. 그 예술가들도 그냥 겉에서는 점잖아 보이겠지만 그런 자리만 주어지면 아주 그냥 더 살판 치며 놉니다. 여봐라, 먹과 붓을 준비해라. 네, 그리고는 여자를 홀딱 벗겨놓고는 그 알몸에 붓을 척 날리는 거죠. 또 온몸을 구석구석 붓으로 날리니까 이 알몸으로 누워있던 여자는 또 신음하는 겁니다. 야, 니네야 우리 건달들보다 더 재밌게 논다. 야, 숭젠페이를 불러라. 좀 노는 거 좀 배워라. 네, 그렇게 또 생쇼를 하고는, 류 회장, 우리 나가서 나이트에 좀 맞춰서 좀 흔들어보지 뭐. 네, 그러자 오케이. 야, 니네 할 건 다 하는구나. 좋다, 야, 가자. 이어 그들은 우르르 몰려나가 무대에서 또 흔들어대기 시작합니다. 네, 여기까지는 아주 좋았고 아무 문제 없습니다. 하지만 류용이 잠깐 자리를 비우고 이 다른 테이블에서 좀 놀다가 돌아갈 때였습니다. 에? 그 VVIP 룸 밖에는 그 함께 놀던 시인이랑 서예가들이 그냥 멀뚱멀뚱해서 서 있는 겁니다. 야, 니네 뭐하니? 아이 들어가고. 네, 그러자 그 중에 한 명이, 저 안에 다른 사람들이 차지했다. 우리 쫓겨났어. 뭐? 류용은 문을 팡 하고 차고 들어갑니다. 야, 니네 누구야? 누구인데 내 손님들을 쫓아? 네, 그 안에는 네 명의 남자가 있었답니다. 그 중에는 두 명인 경찰과 함께 데리고 온 친구 두 명이 있었죠. 누구면 또 어째? 웨이터가 들어와 앉으라니까 앉았다. 뭔 문제인데? 네, 사실 그 룸에 있던 사람들이 다 우르르 나가니 웨이터는 그들이 끝난 줄 알았죠. 그리고는 다른 손님들이 막 밀려서 몰려오니 그냥 급한 대로 네 명한테 앉으라고 한 거였습니다. 야, 여기 아직 안 끝났다. 다들 나가라. 들어? 내 류용이다, 류용. 네, 그 네 명은 이 키도 짜들만한 놈이 큰 소리 치니까 맥주병을 들면서 일어나다가 또 류용이란 소리를 듣자마자 또 내려놓습니다. 아, 네, 류 회장이시군요. 아, 몰라봬요. 죄송합니다. 우리는 요 앞에 경찰서에서 근무하는 경찰들입니다. 저희 금방 나갈게요. 네, 류용이라고 하니 그 넷은 그냥 꼬리를 내리기 시작합니다. 류용도 그 태도를 보니 괜찮아서 그냥 보냅니다. 하지만 말입니다. 곁에 룸에 있었던 부하들이 가만히 있지를 않습니다. 그 시절에 류용한테는요, 다섯 명이 현직 경찰들로 있었던 부하들이 있었답니다. 얘네는 밖에서 권총을 척 차고 이 보통 옷차림으로 류용을 따랐다고 합니다. 정말로 주먹을 휘둘러야 될 상황에는 이 숭젠페이 같은 행동대장들이 나서야겠지만 또 많은 일들에서는 이런 경찰들이 해결할 수 있는 일이 더 많았죠. 그날에도 류용 주위를 보필하던 방팅이라는 경찰이 있었답니다. 얘는 곁에 숭젠페이 룸에서 아주 그냥 코가 삐뚤어지게 마셔대서 필름이 끊긴 상태였답니다. 뭐? 누가 감히 류용 큰형님 방을 가로채? 내 이것들을 그냥... 방팅은 휘청휘청거리면서 룸에서 나오니 그 네 명은 복도에서 지금 나가고 있었답니다. 어이, 니네 어디로 가니? 어? 거기 못 서게? 방팅은 권총을 척 꺼내 휘청휘청거리면서 이 묘전을 합니다. 그 꼬라지를 딱 봐도 이 술에 너무 떡이 되어 잘못하면 방아쇠를 당길 수도 있을 것만 같아 보였죠. 야, 일로 와봐라. 이 조그만한 것들이 어디 겁도 없이. 방팅은 왼손에 권총을 잡고 오른손으로 그냥 주먹을 날리기 시작합니다. 일단 한 명이 시작하니 다른 조직원들도 그냥 뭐 멀뚱멀뚱 구경만 하겠나요? 다들 그냥 앞다퉈 주먹을 날리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그 네 명은 꼼짝달싹 못하고 얻어 터지게 되는 거죠. 싸움 났다는 소리가 나자 다들 나와서 구경했는데, 와, 웬 늑마가 권총을 쥐고 함께 패고 있네요. 그러면 이때 류용은 뭐 했을까요? 네, 뭐 원래는 오해고 하니까 말려야겠는데 그 피가 튕기는 모습을 보자 이 늑마도 흥분해서 함께 팼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다들 그냥 주먹과 발길질로 날렸는데 류용까지 참견하자 그 사기는 더 했답니다. 이젠 아예 비수를 빼들고 마구 내리 찍었답니다. 그 사태가 점점 더 심각했죠.
그중 한 남자는 이 복부에 칼을 세 번 맞았는데 정말로 그냥 죽다 살았죠. 말이 이렇게 쉬워도 그 자리에서 오고 가도 못하고 칼에 막 지키고 있었던 사람들은 얼마나 두려웠겠나요. 그 시대의 사람들은 그렇게 많이 무식했었죠. 류용은 이렇게 많은 사고를 치고 왜 멀쩡하게 괜찮았을까요? 왜냐면 이는 막 이거 위쪽에 뇌물을 먹일 땐 아주 그냥 기가 막히게 먹였답니다. 자신의 수입이 절반을 위쪽에 바쳤답니다. 그리고는 유명 연예인이든지 아니면 그 파릿파릿한 신인 배우든지 그냥 있으면 그냥 아주 그냥 지극정성으로 바쳤대요. 그렇게 이제 심양시 시장까지 류용과 한 배를 타게 됩니다. 류용은 심양시 시장까지 든 게 없자 이 심양시 바닥에서는 더는 두려울 게 없었습니다. 그러면 이 심양시 시장이 봐주는 다른 한 흑사회가 있었죠? 네, 바로 리쥔옌입니다. 얘는 전에도 한번 나왔었는데 류용과도 잠깐 스친 적이 있었죠. 1991년 1월이었습니다. 류용이 경찰들 부하 중에 이 쭈츠와 류쥔이라는 음마가 있었는데 사실 그 시절에는 조금 관계가 있는 건달들이 경찰을 하게 되는 시대였답니다. 많은 경찰들은 건달들보다 더한 양아치들이었죠. 그럼 그 두 명이 또 두 명의 경찰들이랑 류용이 나이트를 봐주고 있었답니다. 그 시기에 류용은 아예 나이트를 인수하여 이런 경찰들을 경비원으로 쓰는 거죠. 말이 경비원이지 맨날 와서 술을 먹고 아가씨를 노는 겁니다. 하지만 우연하게도 그날엔 리쥔옌이 류용 나이트에 왔답니다. 야, 너네 사장 류용 보고 잠깐 들려내라. 리쥔옌 형님이 왔다고 전해라. 류용은 그 시기에 심양에서 멘즈를 준 사람이 딱 리쥔옌밖에 없었답니다. 뭐 이제 실력은 비슷비슷해도 굳이 시비를 걸 필요는 없었겠죠. 어, 류용아, 요즘 잘 나간다며. 니 돈 많이 벌겠다, 야. 저 위쪽에서도 너의 칭찬이 자자하더라, 야. 류용은 싱겁게 웃습니다. 예전에 같았으면 또 헤시시 웃으면서 비위를 맞췄겠는데 이제 우리 류용도 컸다 이거죠. 그렇게 별 문제 없이 술잔이 오갈 때였습니다. 리쥔옌은 물을 빼러 룸에서 나와 이 화장실로 갑니다. 휘청휘청거리면서 겨우 화장실에 도착하고 그 소변기에 물을 쫙 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때 자신이 오른손에 뭔가 기분 나쁜 그 뜨끈뜨끈한 물방울이 튕기는 거였습니다. 네, 그쪽으로 보니 글쎄 곁에서 쌓던 눈마가 그 소변 줄기가 너무 세서 그 소변이 리쥔옌한테 툭 튕긴 거였습니다. 야야, 너 뭐야? 똑바로 못 사겠니? 네, 그 소변 줄기가 센 능력자는 바로 류용이 경찰 부하였던 쭈츠였답니다. 뭐? 왜? 너도 능력 있으면 어디 한번 이렇게 튕겨서 나를 맞춰보던가? 이어 그 둘은 서로 멱살을 잡습니다. 야, 니네 누긴지 아니? 어? 알고 이렇게 나대니? 하지만 그때 룸 밖으로 나오던 류용이 그 장면을 목격합니다. 그 형님에, 야, 내 식구요. 다들 아는 사이니까 이쯤 하게요, 야. 네, 하지만 여기서 멈추면 심양 큰형님을 못하죠. 야야, 너 일로 와봐! 리쥔옌은 쭈츠의 멱살을 잡아 끌고 자기 룸 안으로 들어옵니다. 뭐하니? 쳐라! 네, 그러자 그 안에서 대여섯 명이 리쥔옌이 부하들을 맥주병을 막 뿌리며 달려듭니다. 헐, 요것들 봐라. 쭈츠는 총을 빼들어 집을 향해 팡! 하고 쏩니다. 네, 그러자 바로 곁에 룸에 있던 류진과 다른 두 경찰들도 총을 빼들고 쳐들어옵니다. 그리고는 또 빵빵 하고 허총질을 하며 그 분위기를 제압하는 거죠. 네, 사실 리쥔옌도 총을 갖고 있었지만 그 뽑는 타임을 놓쳤죠. 이제 와서 뽑으려 하면 그 머리에 총알이 먼저 날아오겠죠. 이어 문이 열리며 류용이 등장합니다. 어이, 리쥔옌아, 내 아까 이쯤에서 그만하란 말 못 들었니? 어? 니 나를 맨날 알주겠니? 류용은 쭈츠의 권총을 빌려서 리쥔옌이 다리에 대고 팡팡 하고 두 번 쏩니다. 리쥔옌아, 너 위쪽에 영감한테 고자질하든지 아니면 제대로 힘으로 한판 붙든지 마음대로 해라. 내 언제든지 기다릴게. 근데 오늘은 좀 맞고 가야겠다. 이어 류용이 부하들은 우르르 몰려서 리쥔옌 일당 6명을 그냥 피범벅이 되게 패놓습니다. 네, 이어 겨우 벌벌 기어서 그 나이트에서 나온 리쥔옌은 야, 부를 수 있는 애들을 모두 불러라! 전쟁이다!
리준이는 느낍니다. 자신과 려용 가운데서 이 한 사람밖에 이 식량에서 살 수가 없다는 사실을요. 그는 이리저리 지원군을 모으기 시작했고 그 소식은 려용의 귀에까지 들어가게 됩니다. 오호라, 역시 한판 해보자는 게구나. 야들아, 우리도 준비하자. 이어 려용 쪽에서도 대대적으로 사람들을 끌어모으기 시작했고 그 분위기는 점점 더 삼엄해지기 시작합니다. 사실 그때 려용과 리준이는 둘 다 물러서지 안하답니다. 하지만 말입니다. 우리들이 기대와는 다르게 밋밋하게 끝나게 됩니다. 결국은 리준옌이 꼬리를 내리고 도망친 거였죠. 사실 리준옌과 려용은 그 실력이 비슷비슷하였는데 둘 다 그냥 깊게 숨어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애들을 풀어 서로를 찾아보는 거죠. 누가 운수가 안 좋아서 그냥 잡히면 끝나는 겁니다. 그 두 흑사회 대조직이 서로 붙을 날짜를 찾는다는 소식은 심양시 시장의 귀에까지 들어가게 되었답니다. 그 심양시 시장의 이름은 무쇠신인데 얘는 려용과 리준옌 중에서 이 한 명을 골라야만 했죠. 한 명은 오래전부터 자기를 따르던 동생이고 다른 한 명은 최근에 알았는데 얘는 통이 엄청 큰 동생이었죠. 여러분이라면 누구를 선택하시겠나요? 네, 무쇠신 시장은 통이 큰 려용을 선택했습니다. 리준옌아, 너 어디 가서 잠잠해질 때까지 푹 쉬다 와라. 여기서 더 이상 소란 피우지 말고, 들었니? 리준옌은 시장이 자신을 부렸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식량을 떴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는 다시는 식량 바닥에 얼씬도 못했다고 합니다. 흑사회 족폭 무리가 제 아무리 뭐 힘이 세고 날아다녀도 공산당석이 눈에 나기만 하면 그날로 그냥 쳐넣어지기 때문이죠. 좀 멋있게 나오자 하던 그 신명의 두 두목, 류용과 리준옌 사이 전쟁은 이렇게 싱겁게 끝났다고 합니다. 이젠 진짜 신명 흑사회 바닥이 큰형님으로 된 류용은 어땠을까요? 네, 또 류용의 4대 행동대장들은 또 어땠을까요? 더욱 눈에 뵈는 게 없었겠죠. 이 4대 행동대장들은 천하무적 같아 보이죠. 네, 하지만 사실 아닙니다. 얘네도 겁나게 칼맞은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그러면 대체 어떤 놈들이 감히 신명시 흑사회 큰형님 류용이 4대 행동대장들한테 칼을 쑤시게 되었을까요? 7회에서 계속하겠습니다. 재밌게 시청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팍팍 날려주시고요. 다음 회에 또 짜이제! 종일TV 최종일입니다. 1991년 1월 숭젠회와 그 4대 행동대장들은 또 심심해서 노래방에 갔답니다. 극사회들이 대부분 일은 이런 룸사롱이나 노래방 같은 그렇고 그런 곳에서 많이 발생하게 되네요. 그날도 그 넷이서 달달하게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숭젠회는 또 신호가 와서 이 룸 밖의 화장실로 향합니다. 네, 하지만 이때 그들이 곁에 룸에서 웬 어린애들 목소리와 그 비명소리까지 울려 퍼졌다고 합니다. 이건 또 뭐지? 순간 궁금해진 숭젠회는 그 룸의 문이 위쪽에 그 유리로 들여다보게 됩니다. 헐, 그러자 그 안에서는 딱 봐도 이 머리에 피도 안 마른 중등학교 학생들로 보이는 놈들이 아주 생쇼를 하고 있었답니다. 안에서는 몇십 명의 남자들이 웬 여자애를 그냥 홀따닥 벗겨놓고는 그 몸에 맥주를 막 붓고 때리고 난리였답니다. 그리고는 그 뒤에 또 콘돔을 낀 남자애들이 줄 서서 기다리며 그 여자애를 성추행하는 거죠. 딱 봐도 이 왕따인 여자애를 괴롭히는 거였습니다. 사실 숭젠회도 뭐 선량한 시민은 아니어도 그런 걸 눈뜨고 봐줄 리가 없었겠죠. 그는 문을 팡 하고 차고 들어갑니다. 어이, 니네 조금만 놈들 지금 여기서 뭐하는 짓이야? 네, 그러자 그중 한 놈은 어이 아저씨, 왜 꼴려? 꼴리면 얘를 한판 해, 공짜야. 에, 그리고 아저씨 또 언제 15살짜리를 또 먹어보겠어, 안 그래? 네, 이어 제대로 빡친 숭젠회는 와다닥 달려갔다가 그 놈을 그냥 한 방에 때려 눕힙니다. 하지만 말입니다. 순간 맥주병이 3개가 그냥 그 머리통을 때려 부십니다. 제 아무리 선진발전, 즉 노련한 싸움꾼이라도 직소리 못하고 쓰러지는 거죠. 아, 오케이, 이 아저씨는 됐고 우리 저 곁에 방에 가서 얘를 한번 팔아보자. 네, 그 중에 이 두목으로 돼 보이는 새파란 어린 놈은 그 훌떡 벗은 여자의 머리채를 움켜쥐고 질질 끌고 나갑니다. 그리고는 바로 곁에 룸에 있었던 숭젠회의 룸으로 박차고 들어가는 거죠. 네, 사실 이때 나머지 4대 행동대장들은 아직도 뭐 곁에 방에서 무슨 일이 있어 나는지도 모르고 있었죠.
어이 아저씨들 꼬라지를 딱 보아하니 이제껏 수총과 시세 벗어 못난 것 같은데 어때? 15살짜리다 꼴리지 않니? 천위엔이다 니네 야를 따 먹어도 내야 되고 아이 따 먹어도 돈은 내야 된다 헐 어이가 없었죠 뭐? 천위엔? 이런 어린 놈들 여그 루마는 난장판이 됩니다 우직민과 다른 3명의 행동 대상들은 그 애들을 아주 쉽게 제압할 수 있을 것 같아 보였겠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았답니다 그 애들은 그냥 우르르 밀려 들어왔으면 그 끝이 안 보였다고 합니다 나중에 우직민이 말대로 하면 20명은 넘었다고 합니다 그러자 우직민, 리즈고, 동케이엔 얘네 3명도 그냥 칼을 여러 군데 맞았고 맥주병에 머리를 맞아서 여러 군데 꿰맸다고 합니다 이어 그 전화를 들은 료용은 뭐? 당했다고? 어느 조직인데? 리주인 얘는 아직도 심리한 바닥에 떴다니? 뭐? 누구들이라고? 중등학교 애들? 하... 류용은 답답했습니다. 그는 즉시 병원으로 가봅니다. 이제껏 마구 날아다니던 그 4대 행동대장들은 꼴이 말이 아니었죠. 아이고... 야들아, 내 다른 놈들이면 뭐 어떻게 해서든지 잡아서 니들 곁에 입원시키겠는데 요 15살 되는 애들을 잡으려면 못 다니겠다 야 어디 소문이라도 나면 어떻게 얼굴을 쳐들고 다니게 어? 이 돈을 갖고 그냥 몸조리나 잘하고 나와라 네 그리고는 또 가기 전에 한마디를 더 했답니다 야 그 너네 다음에부터 중삐리를 보면 눈가 깔고 다니라 들었니? 야 쪽팔리죠 하지만 어떡합니까? 큰형님이 하라면 그렇게 해야죠. 쟤 아무리 난다긴다 하는 흑사회 건달들도 이 죽자고 덤벼드는 중삐리들한테 당할 수는 없었답니다. 이어 시간은 흘러 1999년 4월이 되었습니다. 이젠 그 재력이 더더욱 탄탄해진 료용은 큰 사업을 하나 준비합니다. 네, 그건 바로 심양시 중앙거리인데 한마디로 얘기하면 서울이 명동 같은 곳입니다. 전 심양이 제일 번화가이며 그 상업적 가치가 제일 높았던 곳이었죠. 네, 바로 이곳을 통째로 먹어서 자신만이 상업제국을 만들고 싶었죠. 그 가치는 숫자로 통계하기도 애매할 정도였답니다. 류용은 이걸 또 어떻게 실현했을까요? 네, 또 얘가 잘하는 뇌물을 먹여야죠. 이걸 위해 류용은 부시장 마샹뚱한테 달러로 35만 불을 먹였답니다. 하나로 약 4억 원 좌우 되는데 그럼 여러분은 깜짝 놀랄 겁니다. 에? 고작 4억 원이라고? 우리 집값보다도 더 싼데? 라고요. 네, 하지만 이건 1999년이 돈이고 또 류용이 아니고 다른 사람이 그 돈을 주겠다고 했더라도 아마 그냥 쳐다도 안 봤을 겁니다. 그만한 영향력과 실력이 있어야 뭐 뇌물도 먹일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올리먹이고 내리먹이고 결국 그 지역을 허가받게 되었답니다. 그 허가문을 받고 류용은 그냥 고개를 빼빳이 쳐들고 나옵니다. 야, 이제부터 나 류용의 전성기가 온다 이거죠. 어이, 내가 허가를 받았으니 니네 이제 다들 이사해라 이러면 아 예 그랬구나 아, 그럼 빨리 옮겨야지 하고 그냥 갈까요? 안 갑니다 띵즈후라고 있는데요 이 졌을 때도 나왔는데 그냥 모처럼 처박아 있으면 그 안 떨어지는 시민들이란 뜻입니다 아무리 얼리고 달래도 안 가요 아주 그냥 말도 안 되는 금액을 주기 전에는 한 발자국도 안 갑니다 네 그 황금지대의 건물주들은 더 하겠죠 그중 제일 심한 건 그 중앙거리 중심에 있었던 중앙대학방이었답니다 그 집에서는 여간 내기가 아니었답니다 숭젠페와 우직민이 대형 군사기를 이끌고 그 쫙 들어왔는데 그 중앙대학국 앞에서 그냥 멈춰 섰답니다 왜냐면 그 집 사돈의 팔종까지 그냥 모두 다 모여서 땅바닥에 그냥 가지런히 누웠기 때문이죠 우리 약국을 부수러 가겠으면 자신들을 바꿔가라는 거죠 그렇게 우물쭈물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류용이 나타납니다 형님 저 사람들이 들어 누워서 이 굴삭기가 들어 못 갑니다 네 그러자 류용은 피식 웃으며 야 굴삭기가 못 들어가면 니네랑 쳐들어가 가서 그 약국 안에 약들을 그냥 싸그리 못쓰게 만들어 버려라 그러면 얘네가 굳이 그걸 지킬 이유가 더 있을까? 네 이어서 짱신민이란 눈마가 척 나섭니다 얘는 류용 밑에 들어온 신인 멤버였는데 그 나이는 매우 어렸답니다 하지만 그 덩치와 싸움 실력이 엄청나서 류용이 매우 이뻐해주는 행동대장이었답니다 야들아 내 쌍칼을 갖고 와라
장신민은 우통을 확 벗어 던지자 그 돼지 같은 몸통에는 청룡이 쫙 그려져 있었답니다. 네, 그 돼지 같은 몸통이지만 강철처럼 단단해 보이는 장신민은 이 누워져 있는 사람들을 그냥 콱콱 밟아 놓으며 지나갑니다. 어이, 니네 그냥 누워 있어라. 일어나면 내가 아주 담궈버리겠다. 들었나? 이어 장신민이 앞에서 길을 내자 뒤에서 20여 명의 조직원들이 따라 나섭니다. 하지만 그들은 구경꾼들 눈길도 있고 하니 뒷문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야야, 우리 조직에 뒤통수를 치는 습관 같은 거 없다. 정문으로 들이쳐라. 네, 그 류용이 말이 끝나자 약국 주인은 뭔가 잘못되어감을 느끼고는, 아이고 류 회장님 죄송합니다. 저희가 생각이 짧았네요. 내일 바로 이사하겠습니다. 라고 합니다. 그러자 류용은 또 피식 웃으며, 아니다 아니다 늦었다야. 이 많은 사람들 내일 또 와야 되니? 어? 지금 장난하니? 계속 그렇게 편하게 누워있어라. 네, 그렇게 막무가내로 즐길 때였습니다. 경찰들이 우르르 멀리 옵니다. 아이고 수고하십니다 형님. 진도는 어떻게 잘 나가고 있습니까? 네, 사실 그 경찰들은 류용 일당을 제지시키느라 온 게 아니고 그 구경을 하러 온 거였습니다. 그 경찰 두목은 멍샹룽이라고 불렀는데 류용이 부하였죠. 그 둘은 차 안에서 담배질을 해대며 구경합니다. 야야, 자도 봤니? 자 짱신민이란 앤데 내 금방 얻은 애다. 자 죽이지. 그 조조 곁에 댄웨이 즉 전위가 있다면 내 곁에는 짱신민이 있다. 라고 했답니다. 그리고는 그 둘은 히히닥닥거리며 농담을 치고 있는데요. 야, 류용이 크긴 많이 컸죠. 그 제일 처음에는 개뿔도 없었고 맞은편 가게 아저씨한테 또 겁나게 얻어 터지던 류용이었는데 이제 뭡니까? 한 개 씨를 지배하고 그냥 큰 소리를 떵떵 치며 살고 있네요. 수십 명이 난다 긴다 하는 주먹들이 그한테 잘 보이려고 그냥 더더욱 지금 앞에서 살판치고 있습니다. 네, 그 구경꾼들이 몇천 명이 보는 앞에서 중앙대학 구간이 약들을 그냥 아주 그냥 싹 다 쓰레기로 만들어 버렸답니다. 어이! 다들 잘 들어라. 나는 이미 정부로부터 합법적으로 이 땅을 허가받고 하는 거다. 이번에는 내 불쌍해서 사람은 안 건드리고 이 아내만 박살 냈는데 이제 또 누가 내 앞길을 막으면 그땐 뭐 사람이고 뭐가 없다. 그냥 쭉 밀고 나가겠다. 들었니? 네, 그 구경꾼들은 곁에 경찰도 한패 끓이자 그렇게 그냥 다들 포기하고 이사를 갔다고 합니다. 류용이 그 철거 속도는 매우 빠른데 속했답니다. 그 시대와 배경이 딱 맞춰지니 이런 그림이 나오는 거죠. 지금은 어림도 없습니다. 다 옛날 이야기죠. 그렇게 그 지역의 류용은 제일 크고 제일 화려한 자양 그룹을 만들게 됩니다. 그 자양 그룹은 밑에 20여 개의 중소기업을 거느리고 있었고 사무 직원들만 3천여 명이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총 자산은 7억 위엔, 한화로 1200억 원이나 됐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는 심양시 인민대표가 되었는데 이거는 한국으로 치면 국회의원입니다. 그 깡패 두목이 국회의원이 됐다고 합니다. 하지만 말입니다. 그렇게 막 눈에 뵈는 게 없었던 그들은 드디어 큰 사고를 치게 됩니다. 1999년 10월 류용은 한 소문을 듣게 됩니다. 글쎄 이 왕용쇠라는 놈마가 담배를 도매하고 있다는 소식을 말입니다. 네, 그 소식을 듣자 한참 부풀어 있었던 류용은 빡치죠. 뭐라고? 내가 독점하고 있는 담배를 누가 도매한다고? 야야, 이건 돈 한두 푼 문제가 아니다. 나 이 류용을 아주 호구로 보고 있다는 거다 이게. 짱신민아, 네 가서 사람들 제일 많은 곳에서 제일 많은 시간대에 아주 그냥 혼쭐을 내놓아야 된다. 들었니? 이거는 내 멘즈 문제다. 이것만 제대로 해결 못하제? 그럼 우린 그냥 이제부터 내리막길이다. 류용은 너무나도 흥분하여 이렇게 엄중하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그 부하들도 평상시보다 더욱 흥분했었죠. 그중 짱신민이 더더욱 그랬답니다. 네, 이젠 싸움할 때 이 4대 행동대장들도 친히 안 나서고 짱신민 같은 이런 후배들을 내세웁니다. 짱신민은 왕용쇠를 잡아 끌어서 그의 가게에서 나옵니다. 야야, 니들 잘 봐라. 어? 이놈이 규칙을 어기고 감히 류용해님이 독점한 담배를 팔았단다. 이런 놈은 어떻게 되는지 눈 뜨고 똑똑히 봐라. 들었니? 네, 이어 짱신민은 주먹으로 왕용쇠를 패기 시작합니다. 뭐 칼로 쑤시는 것도 아니고 주먹으로 그냥 피가 툭툭 튀기게 패는 거죠. 그 곰 같은 짱신민한테 그냥 죽도록 쳐맞고 또 힘들면 또 쉬면서 좀 앉아서 또 담배를 피우다가 또 일어나서 패는 거죠. 뭐 잘못했다고 빌어도 안 되고 엎드려서 절을 해도 소용없었답니다. 그럼 언제까지 맞아야 하냐고요? 네, 바로 짱신민이 그냥 지겨울 때까지 쳐맞아야 하는 겁니다. 하지만
하지만 말입니다. 그 왕용쇠라는 사람은 그렇게 짱신민이 주먹에 맞아서 죽었다고 합니다. 그러자 큰일 났죠. 그 류용도 죽이지는 말라 했고 짱신민도 죽일 생각은 없었는데 아무래도 얘가 힘이 강약을 조절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류용이 모든 사건들 중에 이건 처음으로 사람을 죽이게 된 겁니다. 완전 큰일 났죠. 류용은 위쪽의 뒷배경과 의논하게 됩니다. 야, 그 짱신민은 빨리 러시아로 보내라. 이 사리는 나중에 너한테 꼭 무조건 꼬투리가 되어 돌아갈 거다. 걔를 그냥 버려라. 류용은 새로 얻은 큰 주먹인 이 짱신민을 너무나도 아까워했지만 어쩔 수가 없었답니다. 위쪽에 큰 어르신이 한 얘기를 뭐 거역할 수가 없었겠죠. 그렇게 짱신민을 외국으로 보냈고 다시는 이 신명바닥에 얼씬도 못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짱신민만 사라지면 그만인가요? 살인사건인데? 네, 그냥 그렇게 끝났다고 합니다. 그 사법계통과 정계 쪽 어디서나 다 발이 뻗어있는 류용한테는 제일 직접적인 살인자 짱신민만 없다면 죄를 물을 수 없었답니다. 이렇게 막 날아다니는 류용이 귀샤대기를 하나 맞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에? 류용이 때린 거 아니고 류용이 귀샤대기를 맞았다고요? 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었을까요? 사실은 이러했답니다. 류용이 나이트는 이 돈을 겁나게 퍼부어서 그 당시에는 심양뿐만 아니라 동북 삼성에서 매우 유명했답니다. 그 인테리어와 그냥 서비스가 화끈하다고요. 전국에 많은 건달들도 놀러왔지만 또 꽈날달 즉 공산당 고층 간부 자녀들도 와서 즐겼답니다. 전 세계가 다들 그렇잖아요. 이 고층 간부들 자녀들 중에서 예의 바르고 뭐 사람질하는 애들 극히 드물죠. 여기 놀라운 이누마는 어느 다른 성의 부성장리 아들이었답니다. 중국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관료들은 뭐 시골의 촌장도 좋고 시의 시장도 좋습니다. 다들 그냥 돈에 눈이 멀어서 이 돈을 쓸어 담고 있지만 중국의 성장 위치까지 오르게 되면 이 돈의 흥미를 잃는데요. 얼마 필요하면 얼마를 얻을 수 있으니까요. 그 다음부터는 오직 권력과 이름을 날리는 데만 관심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 집의 귀한 자식이니 그 카드는 그냥 무제한이겠죠? 이런 놈들은 돈에는 관심 없고 여자들에도 그냥 너무 놀아서 관심 없답니다. 더더욱 자극적인 것만 찾는 그냥 인간 말종들이죠. 그런 녀석이 류용이 가게로 옵니다. 그러면 대체 어떤 사건이 터지게 될까요? 그 사이다 같은 시원한 사건을 다음 마지막 회에서 계속하겠습니다. 재밌게 시청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팡팡 박아주시고요. 다음 회에 또 짜이즈! 그 실제 발생한 사건을 더더욱 생생하게 살려내는 종일TV 최종일입니다. 네, 심양시 흑사회 바닥에서 큰 형님이고 이 두려울 게 없었던 류용은 귀샤대기를 두 개 맞았다고 합니다. 네, 그 일은 이러했습니다. 1999년 11월이 어느 날이었습니다. 류용이 가게에는 아래 위로 쫙 빼입고 이 윤기가 번들번들 나는 한 청년이 들어옵니다. 그 곁에는 또 흥상궂은 보디가드까지 두 명이 따라 들어왔는데 이 딱 봐도 웬만한 사람은 아닌 것 같아 보였죠. 네, 얘는 7회에서도 제가 얘기했다시피 그런 큰 집안의 아들이었답니다. 이어 매니저가 아가씨 10명을 데리고 들어와서 초이스를 봅니다. 그러자 이놈은 야야 이런 것들 말고 에이스들 데리고 와 들었니? 야 니네 오늘 그닥 재킷 오면 여기 영업정지다 오케이? 네 그러자 당황해 난 매니저는 다시 아가씨들을 모아 그 룸에 들어갑니다. 네 사실 그 룸 안에서 어떤 일들이 발생했는지는 정확한 기록이 없습니다. 워낙에 거물이다 보니 그 기록이 남아있을 리가 없죠. 하지만 민간에 남아도는 말들로는 이러했습니다. 그 룸 안에는 10명의 아가씨들이 들어갔는데 그냥 홀따닥 다 벗고는 그 목에 동물들 그 이름을 쓴 목걸이를 해준답니다. 네, 그 줄떡 벗은 몸에 개사슬처럼 했고 그 목걸이에 또 여러 동물들 이름을 적었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그 적혀져 있는 동물들 모양대로 그냥 뛰어다니게 하고 여러 동물들이 뭐 쉬하는 동작들이랑 뭐 교배하는 동작들이랑 뭐 별아별 동작들을 다 시켰대요. 자, 곰이 나무 뒤에서 실수한다 실시! 그리고는 어이 곰이 앉아서 실수하니? 어? 제대로 안 할래? 하면서 그놈은 또 벨트를 뽑아 쫙쫙 하고 내리때렸다고 합니다. 오케이 그렇지 서서 쉬를 써야지. 서서 실수하보니 어떠냐? 어? 쌀만하지? 자 요번엔 강아지다. 야 강아지 어디가? 강아지가 가서 핥아먹는다 실시! 네 어떻게 그들이 어떻게 노는지 대충 그림이 그려지시나요? 그 고층 간부들 자녀들은 이제 놀다 재미없으니 이렇게까지 놀았다고 합니다.
이런 변태짓을 해대니 그 아가씨들은 가죽 벨트에 그냥 맞고 멍이 들어서 울며 불며 나가게 됩니다. 그 소리를 듣자 나이트 매니저가 들어가서 항의를 했는데 그냥 쿵당쿵당 하는 소리가 나더니 반응이 없다고 합니다. 네, 그 매니저는 안에서 맞아서 기절한 거였죠. 이어 그 소식은 마침 가게에 있었던 류용의 귀에까지 들어가게 됩니다. 뭐? 감히 내 가게에서? 류용은 욱한 나머지 막 달려갑니다. 문을 팡 하고 차고 들어가니 이 안에서는 아주 난리가 났답니다. 이 아가씨들한테 뭔 짓을 했는지 그냥 힝 해서 남자들한테 막 달려서 안으며 다리에 대고 질질 싸며 그냥 제정신이 아니더랍니다. 이어 류용이 그 청년한테 다가가자 곁에 보디가드 두 명이 일어납니다. 어이, 니네는 빠져있으라. 그 류용이 보디가드들이 권총을 빼들어 며주나자 그들도 직소리 못합니다. 이어 류용은 그 청년이 멱살을 잡고 야! 니 여기가 어딘지 아니? 어? 어디서 이런 난리치니? 니 내 누이지 아니? 어? 내 류용이다! 네, 하지만 그 청년은 이미 눈에 초점을 잃었고 류용이고 나발이고 귀싸대기를 날리게 되었답니다. 헐, 이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말입니다. 류용은 욱한 나머지 권총을 빼들었지만 왠지 한 방으로 끝내면 이 시원하지가 않을 것 같았겠죠. 이어 그는 권총 손잡이로 머리통을 냈다 깝니다. 그리고는 또 냈다 후려 까는데 잠깐만요! 걔 모성장이 아들입니다! 라고 누군가 외칩니다. 네, 그러자 류용은 잠깐 멈춥니다. 하지만 이어 더더욱 냈다 그냥 여러 번 내리찍습니다. 그 머리통은 이미 피로 범벅이 되었죠. 야! 모성장이 아들이라고? 어? 그 모성장이 와도 똑같이 이렇게 해놓는다! 어서 이 쓰레기를 거두고 꺼져라! 다음에 니네 또 심양의 발을 붙이면 어? 그때는 너네 뇌수까지 구경해 봐야 되겠다, 들었니? 네, 그렇게 그 성장 아들은 병원에 실려갔는데 결국 식물인간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럼 류용은 어땠을까요? 아무 일 없었답니다. 먼저 그 성장 아들이 와서 나쁜 물건을 했잖아요. 네, 그 일을 크게 해봤자 그 성장이 정치적 생명에도 영향을 줄 게 뻔하니까 말입니다. 그리고 류용이 뒷배경도 힘을 쓰자 그 모성장은 그렇게 손 놓고 당할 수밖에는 없었습니다. 네, 그럼 이렇게 그냥 끝낼까요? 어림도 없습니다. 그런 성의 성장까지 올라간 사람들이 뭐 어떤 사람들이겠습니까? 그의 모든 힘을 다해 뒤에서 그냥 류용이 허점을 찾아보고 그걸 그냥 덥석 물려고 하는 거죠. 하지만 그건 다 나중의 일이고요. 지금의 류용은 그 기세가 그냥 하늘을 찌를 듯 했습니다. 성장의 아들을 식물인간으로 만들어버렸는데 아무 일도 없다? 이제 그 누가 감히 류용이 심기를 건드리겠나요? 하지만 말입니다. 바로 이 시기에 딱 한 사람이 잘못 걸리게 됩니다. 네, 이 사람은 아마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유모화입니다. 네, 그 정확한 이름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상상하시는 그분 맞습니다. 이 데스타는 2000년에 중국 10개 도시에 가서 공연을 하게 되었답니다. 원래 심양은 그 안에 못 들어갔는데 류용이 많은 노력으로 곁에 대도시였던 대련을 꺾고 심양에서 하기로 확정하였답니다. 류용은 밑에 부하들과 이 비즈니스 파트너들을 데리고 친히 류모화의 마중을 왔답니다. 쟤 바로 류모하구나. 반갑소야. 내 가양그룹의 류용이요. 네, 그렇게 평소 팬이었던 류모화의 뭐 악수도 해보고 류용은 기분이 아주 그냥 업됐습니다. 자, 여기 다 내 중요한 손님들이니 사진이나 좀 한 번씩 박아줘. 네, 하지만 그 데스타는 이미 여러 곳에서 공연이 끝난 상태라서 몸이 좀 불편했답니다. 사진은 나중에 찍고 먼저 들어가서 좀 쉬겠다고 정중히 거절했답니다. 그러자 류용은 또 살짝 기분이 잡칩니다. 아야? 자, 나를 지금 멘트를 안 해주는가? 하고요. 하지만 오랫동안 준비해놨던 그 큰 공연이 있으니 먼저 참고 지나가는 겁니다. 이어 그 가양 그룹을 전 중국에 알리기 위해 열심히 준비하고 또 준비한 류모화의 공연이 시작됩니다. 류용은 제일 앞에 제일 좋은 좌석에 척 앉아서 그 대스타의 공연을 구경합니다. 하지만 말입니다. 원래 30곡을 부르기로 약속됐는데 이 26곡만 부르고 끝냈고 또 팬사인회도 뭐 몸이 불편하다는 이유로 취소됐다고 합니다. 형님의 어째라오? 내가 가서 아주 그냥 담궈버릴까? 곁에서 보고 있던 숭젠 팬은 열받아서 그냥 벌떡 일어납니다. 야, 아니다. 그 세계적인 데스타 요즘 순회하며 공연하는데 많이 아프겠지. 그러면 그럴 수도 있지야.
야, 그거 다 놔두고 오늘 저녁에 와서 파티나 참가해라고 해라. 내 중요한 손님들이니 얼굴 한번 잠깐 보이면 된다고 말이다. 네, 류용은 자신도 팬이었으니 웬만하면 좋게 좋게 그냥 끝내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그 파티에는 심양시 부시장이었던 마샹뚱도 있었고 시장인 무수이신도 있었답니다. 그 자신이 탄탄한 뒷배경들한테 류모화를 청해 자랑하고 싶어서였겠죠. 하지만 말입니다. 숭젠페이는 조용히 다가와서 저기 햇님에 자 다른 만나야 될 사람이 있다고 아이오게 답대. 뭐? 그 소리를 들은 류용은 조용히 그 자리를 뜹니다. 이게 어째 곱다곱다 하니까 나를 아주 개혹으로 보자. 야 가자. 이어 류용은 항상 그의 곁을 지키는 8명의 부하와 숭젠페이 우지밍을 데리고 갑니다. 이어 문을 빵 하고 차고 기세등등하게 들어가자 그 데스타이 4명의 보디가드들이 막아 나섭니다. 이어 숭젠페이와 우징민 그리고 류용 측이 보디가드들이 뭐 권총과 엽총을 막 빼들자 그 보디가드를 당황해 납니다. 뭐여 이건? 여기 총기 금지 국가인 중국이 맞니? 이거 뭐 군대가 따로 없는데? 이어 야 꿇어라! 그 데스타의 보디가드들은 힘없이 꿇게 됩니다. 이어 류용은 쭉 직진하여 류모화의 기샤대기만 짜짜 하고 먹입니다. 야, 니네 누긴지 아니? 어? 성장이 아들도 낸데마자 식물인간이 됐다. 그리고 지금도 똥오줌 못 가리고 찔찔 싸고 있단다. 근데 니 같은 걸 그렇게 못 맞을 것 같니? 그러자 곁에 데스타 매니저가 꿇습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다 제 잘못입니다. 제가 잘 챙기지 못해서. 류용은 권총 손잡이로 그 매니저를 냅다 갈기자 기절해서 조용합니다. 그래 어찌게. 류용은 권총으로 류모화의 머리에 갖다 댑니다. 네 그러자 류모화는 꿇었다고 합니다. 이어 그냥 냅다 밟아 놓죠. 야 가 얼굴이는 놔둬라. 그걸 갖고 먹고 사니까. 그렇게 한참을 처맞고는 보냈다고 합니다. 헐 그 세계적인 데스타의 꼬라지가 말이 아니었죠. 그렇게 치욕적인 하루가 끝나고 이튿날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부랴부랴 짐을 쌉니다. 그리고는 호텔 전화기를 들어 비행기 티켓을 앞당기려고 하고 있는데 에? 호텔 전화기가 목통인 겁니다. 이거 웬 5성급 호텔 전화가 이리 허술하지 하면서 그 호텔 주위를 관찰하게 됩니다. 네 그러자 헐 뭔 영화도 아니고 숭젠페이와 우징민 등 4대 행동대장들이 수십 명의 조직원들을 이끌고 그들이 룸을 에워싸고 있었답니다. 네 사실 이 데스타는 홍콩 영화도 엄청 많이 찍은 배우인데 그 영화에서나 있었던 장면이 실제로 발생하니 그냥 더더욱 놀랐겠죠. 그는 핸드폰으로 홍콩에서 그가 잘 알고 있는 가장 그 강력한 형한테 전화합니다. 네, 그 형은 바로 유명한 배우인 런다화입니다. 예친형이 홍콩 경찰서의 고층 간부였으니까 형님에 살려주오. 지금 영화의 그 한 장면이 내 앞에서 펼쳐지고 있어. 와, 형도 알지? 그 우리가 맨날 찍는 조폭 영화 있죠? 그거랑 똑같다니까? 기가 막혀. 네, 그러자 런다화는 야야, 그쪽은 대륙 경찰청이다 야. 우리네 이 먼 데서 요청을 해도 되겠냐? 안 돼. 걔네가 웬만한 실력이 아닌 것 같은데 그러면 그 경찰 쪽에서도 다 걔네 말을 더 잘 듣는다. 그 차라리 똑같은 조폭들이 힘을 한번 좀 빌려봐라. 네 그러자 류모화는 전화기를 끊고 또 샹화창한테 전화를 합니다. 이 샹화창은 배우이자 홍콩 조폭계의 거물이랍니다. 형님에 살려주오. 지금 밖에 애들이 점점 더 모이는 것 같소. 라고 아주 죽는 소리를 하는 거죠. 야, 내 입김이 홍콩에서서 먹히지 그 먼 심양에까지 어떻게 가겠냐? 샹화창은 이렇게 김빠진 소리를 합니다. 아니, 그럼 형님이 이 동생이 죽는 꼬라지를 한번 지켜만 볼게요. 그러자 샹화창은 또 하, 그 참 말하는 꼬라지를 봐라. 잠깐만, 그분이라면 아마 너를 도울 수도 있겠다야. 니 조금만 기다려라. 내 그분한테 전화해보고 금방 민대할게. 문을 열어주지 말고 꽉 버티라. 그분? 류모화는 또 지푸라기라도 잡은 심정으로 조금 더 버팁니다. 그러자 이어 또 띠리리 띠리리 하고 핸드폰이 울립니다. 야 그분이야 도와주겠단다야. 니 살았다. 그 밖에 분위기를 잘 봐서 걔네가 철수하기만 하면 퍼뜩 그냥 홍콩으로 날아오라. 야 나도 대륙 가면 그냥 고분고분해서 있는다. 니 진짜 죽고 싶어 환장했냐? 네 그러면 이때 류용 측은 어땠을까요? 그는 이미 그 류모화를 걸어서 홍콩에 보낼 계획은 없었답니다. 적어도 어디 한 군데 뿜찔러 놓고는 기어서 돌아가게 만들려는 거죠. 그렇게 점심때가 돼서 호텔에 척 도착하고 이 손봐주려고 할 때였습니다.
띠리리 띠리리 하고 핸드폰이 울립니다. 왜? 누구요? 누구? 아예예 선생님. 네 지금요? 알겠습니다. 제가 직접 공항에 나가죠. 이어 류용은 운전기사를 보고 공항으로 빨리 가자고 합니다. 왜? 숭젠페야? 걔 안에를 그냥 풀어줘라. 그냥 도망가게 놔둬라고. 네 그렇게 그 데스타는 더 이상 개망신을 안 당하고 안전하게 돌아갔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막을 수 없을 것 같았던 류용을 막았고 또 선생님이라고 칭한 사람은 과연 누구였을까요? 네, 이 사람은 현시대 동북부의 토황제라고 불리우는 쩌오번산입니다. 중국 사람이라면 쩌오번산을 모른다면 아마도 뭐 2000년 이후에 출생한 사람일 겁니다. 이 사람은 중국의 연예계를 쥐락피락하는 사람인데 이 흑사회 쪽에서도 다들 이분을 보며 선생님이라고 불러야만 했답니다. 왜냐면 얘 밑에는 아직도 전국에서 날아다니는 흑사회 두목이 있었으니까요. 류용보다도 더 날아다니는 전국구 흑사회 두목 말입니다. 네, 어떻게 확 땡기시나요? 네, 하지만 이분은 아직 현존하고 있는 날아다니는 분이니까 이 종일이가 아직 못 건드리고 있습니다. 이야, 이 짱자호 형님 이야기도 찌나리 찌나 흑사회 이야기인데 아쉽네요. 하지만 언젠가는 기회가 올 수도 있겠죠? 이만 스톱할게요. 류모환은 그렇게 허겁지겁 홍콩으로 도망치게 되었고 이 생각해보니 도무지 열받더랍니다. 세계적인 대스타인데 그런 흑사회 조폭무리들한테 그냥 얻어 터졌으니 말입니다. 이어 그는 여러 사람들을 만나서 도움을 청했지만 야야 너 대륙의 흑사회가 얼마나 무서운지 모르는구나. 야 네 사지가 멀쩡해서 돌아온 것만 해도 천만다행인 줄 알아라. 그리고 이제 다른 데 가서 나불대지 말라. 괜히 욱하면 그냥 홍콩까지 쳐들어올 수도 있으니 말이다 라고 하면서 다들 그냥 말리며 조용해라고 했답니다. 그러니 이 데스타는 또 꾹 참고 그냥 똥을 밟은 셈 치는 거죠. 그 세계적인 데스타도 무릎 꿇리고 귀싸대기를 날린 류용은 어땠을까요? 이젠 진짜 눈에 뵈는 게 없었겠죠. 그렇게 어깨에 힘을 빡빡 주고 다니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형님, 회사 돈이 40만 원이 비었습니다. 회계 말로는 형님이 우지밍을 시켜 찾으라고 했다는데 그게 맞나요? 아니 왜냐면 우지밍이 지금 연락이 안 되거든요. 그러자 류용은 뭐? 그 녀석이 감히 회사 돈이 손대고 먹튀를 해? 걔를 무조건 잡아서 내 앞에 끌고 와! 류용은 노발대발하며 그 배신자 우징밍을 잡을 때였습니다. 하지만 사실 이들이 지금 배신자고 뭐고 그 잡을 때가 아니었습니다. 왜냐면 이 경찰 측은 이미 류용 일당을 주의하며 한 번에 잡을 기회를 노린 거였죠. 에? 왜에서 경찰 측에 부하도 있었던 류용이 갑자기 이런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었을까요? 네, 사실 그 전에 당했던 성장이 있지 않습니까? 얘가 류용이 뒤를 캐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 중에 제일 처음 꼬투리 잡힌 건 마샹뚱이었죠. 이놈은 뒷돈을 너무 쳐받아 먹고 이 마카오에 가서 도박으로 또 겁나게 날려서 잡히게 되었답니다. 그리고는 그 자금이 출처를 알아보니 류용이 나왔던 겁니다. 그리고 그 성장은 이미 자신이 모든 걸 동원해서 마샹뚱이 뒷배경을 누르고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그런 줄도 모르고 숭젠페이는 온갖 수소문을 다 해서 겨우 우징밍이 주소를 알아냈답니다. 우징밍 이놈만은 시골에서 개들을 사육했답니다. 개를 키워서 보신탕 집에 파는 거죠. 그때는 그 장사가 엄청 잘 됐다네요. 숭젠페이는 20명의 부하를 데리고 그 개 사육장을 물샘틈 없이 포위합니다. 그리고는 문을 팡 하고 박차고 들어갔는데 에? 하지만 안에서는 우징밍이 이미 권총을 들고 기다리고 있었답니다. 왔니? 앉아라. 숭젠페이 오랜만이다 야. 숭젠페이는 들어와서 앉으며 야, 큰형님이 너한테 얼마나 잘해줬는데, 어? 배신을 때리냐? 라고 묻습니다. 배신은 뭘 얼어 죽은 배신, 어? 우리 이때까지 목숨 걸고 싸워서 얻은 게 뭐야? 난 그냥 내가 가져야 될 것만 챙겼을 뿐이다. 그러자 숭젠페는 그거 됐고, 여기 포위됐다. 함께 큰형님 만나러 가자. 라고 합니다. 그러자 우징밍은 피식 웃으며, 뭐? 너네가 여기를 포위했다고? 진짜 누가 누굴 포위했는지 모르겠다, 야. 라고 합니다. 뭐? 숭젠페이가 어리둥절할 때 우징밍은 창문 밖으로 빵 하고 총을 쏩니다. 네, 그러자 밖에서 경찰들이 우르르 몰리며 그 20여 명의 조직원과 숭젠페이를 다 잡았다고 합니다. 이어 들어온 경찰 대대장은 우징밍을 보고 야야 뭐야 류용이 어디가? 어? 다 같이 온다며. 그러자 우징밍은 또
그러게 말이여, 료용 그 미꾸라지 같은 놈이 알맞네? 라고 대충 말합니다. 그러자 경찰 측은 그냥 비상이 걸렸습니다. 여보세요? 국장님, 큰일 났습니다. 우리가 우직민 말대로 매복하고 있었는데 류용은 없었습니다. 이놈이 어디로 도꼈습니다. 류용을 못 잡고 이 쪼무레기들만 잡아서 뭐합니까? 경찰서는 큰일 났죠. 야야, 모든 출구를 막고 류용이 수배령을 내려라. 긴급 수배다. 네, 그러면 이때 류용은 어디에 있었을까요? 얘는 경계심이 높아서 항상 멀리서 지켜봤답니다. 근데 헐, 경찰들이 막 들이닥치네요. 뭔가 잘못되었음을 느낀 류용은 그냥 바로 냅다 도망친 거죠. 야야, 그 집안이 챙길 수 있는 현찰이랑 금괴들만 모두 준비하고 있어라. 내 도착하기만 하면 바로 뒤에야 된다. 류용은 엑셀을 겁나 밟으며 와이프한테 전화를 합니다. 집에 도착한 그는 자신이 벤츠를 버리고 다른 차량을 잡아타고 이 금괴며 뭐 현금들을 마구 싣습니다. 그리고는 북쪽으로 출발하는 거죠. 류용은 흥룡강성 제일 동북부에 위치해 있는 헤이허라는 곳으로 갑니다. 그쪽에서 러시아로 도망치려는 거였죠. 왜? 야, 전에 부탁한 여권 있지? 그걸 빨리 갖고 출국장으로 와줘. 우리가 지금 급해서 그런다. 류용은 와이프를 데리고 여권을 받았습니다. 네, 그 여권은요, 러시아로 갈 수 있는 비자가 있었던 여권이랍니다. 류용은 혹시라도 발생한 이때를 대비해서 이미 만들어서 이쪽에 신복한테 갖고 있으라고 했었죠. 여권은 화장실에 가서 간단히 뭐 변장을 좀 한 뒤에 이 출국장 검문소에 갑니다. 이어 류용이 여권을 대자 삐삐라고 그냥 비상벨이 울립니다. 에라이, 이미 모든 게 다 잘못되었음을 느낀 류용은 그냥 뿌리치고 냅다 도망칩니다. 이어 밖에 도착한 그는 택시 하나를 잡아타고 총을 들이댑니다. 야, 빨리 출발해라. 알면 진짜 내 쏘겠다. 그렇게 택시를 위협해서 20km나 달렸는데 이미 그 모든 출구는 그냥 꽁꽁 봉쇄됐답니다. 에이, 쏠러봐. 즉, 됐다. 모든 게 끝났구나 하고는 그냥 수면제 3병을 그냥 모두 꿀꺽 삼켜버렸다고 합니다. 네, 그만한 양이면 아마 보통 사람이었다면 이미 갔겠는데 이놈아는 또 멀쩡했답니다. 바로 이 사진처럼 그냥 멀쩡해서 잡혀서 들어갑니다. 이렇게 약하고 요 조그만 누마가 글쎄 신명시 지하 세계를 호령하던 큰형님이었답니다. 결국 그들 45명의 조직원들은 모두 다 잡혔고 사형을 받은 건 류용과 숭젠페이 둘 뿐이었답니다. 나중에 배신하고 그 류용을 잡는데 공을 세운 우직민도 그 공로를 인정받아서 사형을 면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네, 이렇게 담요 장사로 시작해 식량 흑사회 두목까지 오른 류용이 모든 이야기를 막을 내리겠습니다. 네, 사실 류용이 활약했던 그 시기는 북경 흑사회를 주름잡았던 리정광 형님과 같은 시기였는데 뭐 아마도 서로들 이름을 들어봤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리정광은 원래 하얼빈 제1포군으로서 그 싸움 실력이 어마어마했는데 그와 반대로 류용은 요렇게 키 작은 허수아비 같은 체격으로 그 자리에까지 오를 수 있었네요. 이거는 류용이 그만이 독특한 리더십과 또 그 매력이 있어서 그렇지 않았을까요? 네, 저 내일은 하루 쉬며 이 1년 전에 올렸던 영상인 조스의 이야기를 이 한 영상에 쭉 이어서 편집하여서 업로드 하겠습니다. 네, 이제부터 모든 영상들은 1년이 지나면 이 한 개 영상으로 묶어서 업로드를 한 번씩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아마도 더더욱 새롭고 더더욱 흥미로운 시간이 될 겁니다. 그리고 모레부터 시작할 새로운 이야기는요, 우리가 모두 알고 있는 그곳 연변조선족 자치주에서 있었던 크나큰 사건에 대해서 얘기 드리겠습니다. 그곳은 또 종일이 고향이었던 화룡인데 그 하룻밤에 21명이 목숨이 날아간 사건입니다. 네, 그 사건을 또 종일이가 한번 생생하게 살려보겠습니다. 재밌게 시청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팡팡 눌러주시고요. 다음 회에 또 짜이제!